이 대전에선 기어 플레임 키보드와 마우스를 써야지만 도무지 손에 익지 않은 물건이었다. 난 두 도전자가 우리 앞에 자리를 잡을 동안 제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이 게임 조금만 손보면 게이도라도처럼 될 것 같아. 닥치세요. 뭐 할 거야? 아 잠깐만, DTS 끄는 건 깜빡했네. 아 죄송합니다. DTS는 이제 스토리 게임이니까 저그를 고른다고. 채영이가 자신감에 넘치니 별 불만 없이 리드를 맡기기로 했다. 게임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던 와중에 우리 자리를 살펴본 나는 뭔가가 빠져있음을 깨달았다. 제시카, 의자 하나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도 규칙의 일부예요. 키보드도 하나, 마우스도 하나, 의자도 하나죠. 뭐라 더 따지기 전에 제시카는 레디를 눌러버렸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채영이와 난 얼른 의자를 차지하려고 몸을 날렸지만 내가 좀 더 빨렸다. 우리 앞에 관중들은 벌써부터 이런 우리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네가 서야지. 책상이 너무 낮아서 쪼그려앉지 않으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 아니 뭔 개소리야. 대회 시작 전에 손모가지 부러지게 생겼다고. 비켜. 채영이는 엉덩이를 뒤밀어 날 의자에서 쫓아내려 했고 둘 모두 비켜줄 의사 없이 비벼댄 끝에 결국 왼쪽 끝에는 내가, 오른쪽 끝엔 채영이가 걸터앉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자세가 되고 말았다. 로딩 스크린이 뜬과 동시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리 싸움을 중단했다. 초반에 몇 초 미스가 중반에 몇 분은 손해를 일으키니까 말이야.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채영이와 내가 언어 장벽 속에 둘러싸여 있음에 감사했다. 제시카가 해설하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우리는 우리끼리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오버로드 뽑아. 드론 뽑지 말고. 단축키가 뭐라고? 그러고도 프로라고 떠들고 다니냐? 오지오. 파일런 단축키급으로 불편... 아 잠깐, 지금은 양손으로 모두 단축키를 누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시카가 이제 이벤트 경기로 마우스 하나 키보드 하나 붙잡고 이제 일반인이랑 경품 나눠주는 대전 행사 기획해가지고 지금 성환이랑 채영이가 이제 마우스 하나 키보드 하나씩 잡고 이제 프로게이머 1번, 물론 이제 전 프로게이머들이죠, 이제 이벤트 매치하는 거고요. 네, 스타만 하는 건전한 게임. 나는 오른손으로 단축키를 눌러 오버로드를 찍었다. 하지만 왼손에 이어 오른손까지 쓰려니 몇 년간 익었던 손놀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손은 턱을 괴는 데나 쓰게 되었다. 아, 내 현풍이 빤빤이 말하는 사람. 아, 감사합니다. 저 대신에 아 김도님이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이게임즈 게임 예전에 하신 적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나눠놓은 말이요. 드론 1번, 오버로드 4번, 해처리 5번. 선택할 테니까 부대 지정해. 야, 난 초반엔 건물에다가 화면 지정 단축키 찍어주고 두거든. 그리고 일꾼 생산 다 한 다음에 병력 생산할 때 쓰는데 너도 한번 해봐. 훨씬 효율적이야. 무슨... 아, 지금... 알았어, 화면 지정해. 대신 말 없이 화면 넘기지 마. 그리고 내가 말하면 바로 넘기고. 내가 하라고 하면 오 따닥하고 D 눌러. 아 지금 말고. 아 1 두 번. 우리는 어찌저찌 4드론 빌드를 올리면서 정찰을 시작했고 상대 테라는 정석적으로 빌드가 올라가고 있었다. 둘 모두 우리 쪽으로 정찰을 보내지 않았는데 오른쪽을 힐끔 바라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신 차려, 우리 화면 다 보이고 있어 지금. 나는 부스 여기저기 놓인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 모니터들은 우리 화면을 그대로 송출하고 있었고 2대1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더불어 눈맵까지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었다. 상대는 가스 활용도 못할 실력이겠지만 우리 위치를 안다는 건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채영이는 상대보다 나를 더 신경쓰고 있었다.
그거 보고 했을 거면 당장 일꾼 러시 했겠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실력이 없는 거고. 자, 링 뽑아. Z 눌러. 그러고 보니 그랬다. 난 판단력이 안 좋았다는 사실은 굳이 채용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저글링 6개가 우리 앞마당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거의 10초가량을 두들겨 맞고 나서야 그 공격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상대가 후퇴를 잘못해서 몇 마리 저글링을 죽일 수 있었다. 아마 제대로 된 게임이었다면 방어전에서 이득을 취한 걸로 5분 안에 게임을 끝낼 수 있었겠지만 저그가 공격하는 동안 테란이 안전하게 새를 불리고 있었다. 아, 정찰해야지. 가고 있어. EA 눌러. 상대 저그는 다음 몇 분 동안은 운영을 수습하느라 시간을 쓸 것이니 그동안 테란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다. 아, 지금 2대1로 하는 중이에요. 오버로드로 기지를 둘러보니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배럭에서 마린 파벳 메딕이 생산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일찍 확장을 한 모양이었다. 뮤탈 올릴 시간 안 되겠는데? 그래도 뮤탈 가야 돼. APM 낮은 애들은 견제전으로 가야 이기지. 썬큰 좀 지우면 방어는 쉬워. 가스 올려. 우리는 최대한 들키지 않게끔 빌드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안전하게만 플레이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지도 않고 좋은 판단도 아니었다. 손이 뒤엉킨 테란 기지 정면에 저글링 견제를 통해 당분간의 진격을 막는 데 성공했고 우리는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아마 눈맵으로 보긴 할 테니 스포어 콜론이나 터렛을 지을 시간은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채영이는 지금껏 쌓인 분노를 풀어내고 있었다. 뮤탈 11기와 오버로드 하나만으로 테란 기지를 털어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무빙샷을 넣는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몇 번의 실패 끝에 채영이 피코를 하면 키를 누르는 식으로 합을 맞춰서 적 일꾼을 싹쓸이하는 데 성공했다. 스타를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페트롤컨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걸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3차 확장 갈까? 아니면 끝내? 운영이 안전할 것 같은데? 게다가 이거 생각외로 재밌는데? 채영이는 내 말을 듣고 순간 웃었다가 표정을 굳혔다. 지금 우리는 거의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채영이는 해처리를 늘리자는 내 제안을 별 대책도 없이 거절하고 있는 판이었다. 병력을 쓸어내고 테란 기지에 진입한 우리는 뽑아놓은 퀸으로 커맨드 센터를 감염시키기까지 했고 관중들의 환호에 답해 인페스티드 테란까지 뽑았다. 감염된 테란이 가세한 병력은 멋지게 저그 기지를 박살냈고 도전자들이 지지를 친 순간 채영과 나는 동시에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버스 탄 기분이 어때? 아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네가 마수지만 한 거 아니야? 어, 그래? 어, 바꿔 바꿔. 그녀는 엉덩이를 들어 내 위로 올라왔고 내가 옆으로 빠지는 동안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차지했다. 서로가 불편하게 짝이 없는 자리긴 했지만 최소한 채영이가 나만큼 게임을 즐기고 있길 바랬다. 엉덩이를 맞댄 채 우리는 도전자 세 팀을 더 박살냈다. 세 번째 게임에서는 상대 팀이 실제로 SCB 러쉬를 감행해서 위험할 뻔했지만 다행히 팀원끼리 처음 보는 사이인지 한 명만 러쉬를 와서 막아낼 수 있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품 줘야지. 어? 이거 행사 알못 드리네. 이제는 서로 간에 합을 맞추지도 않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꾼 시프트 컨트롤을 해냈고 프로브 단 한 기만을 내주면서 적 SCB 4기를 지압할 수 있었다. 이 약물관. 네 번째 승리를 쟁취한 후 제신카는 도전 종료를 외쳤고 부품꿈을 안고 줄을 섰던 사람들은 실망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경품으로 내걸었던 헤드셋 대신 제시카는 참가자들에게 마우스 패드를 증정해주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잘하셨어요. 핸디캡이 좀 셀싸라는데 말이죠. 그래도 관람객분들이 좋아지셨으니 별로 불만은 없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도 주실 게 있지 않나요? 아, 그걸 깜빡했군요.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그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고 그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를 꺼냈다. 방 번호는 안쪽에 마크로 써놨어요. 걸어갈 만큼 가까운 거리고 퀸루루로 10분쯤 가면 나올 거예요. 니씨 KM님께서 13개월도 고마워요.
채영이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서 카드를 낚아챘다. 싱글거리고 있는 제시카로부터 받아온 카드는 마치 명함처럼 보였다. 네, 잔구스님, 네, 7개월 놓고 왔습니다. 안 돼요. 고맙군요. 혹시 내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네요. 방금 그 말은 채영이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엔 문자 그대로 고통스러울 대사였다. 잘했어, 채영. 그건 걱정 말아요. 또 연락하게 될 테니까. 저녁 잘 보내요. 채영씨, 성환씨. 아주 진이 빠진다. 재밌었잖아? 그건 인정해야지. 이 행사 전에 뭘 했는지 보지도 못했잖아. 땀투성이 덕후들 이 사진 찍자고 들이대고 사인해달라고 들이대고 말이야. 제식한테도 마찬가지로 붙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대하는지 모르겠어. 네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제시카도 생각보단 괜찮은 사람 같던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짜증나게 깔깔대면서 뭐든지 아는 줄 거만한 여자라고 날 깔보는 듯한 눈빛부터가 맘에 안 들어. 아니 뭐 직접 골랐다면서. 직접 고르다 뿐이겠냐. 일찍 말해줬어야 하는 건데. 나 여기 시드 받고 왔어. 김태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뚫은 사람들이랑 붙어야 된다고. 어? 오픈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니까. 내가 홍보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고. 아마 제시카가 무슨 수를 썼겠지. 결국 그거지. 난 그놈의 또 배려를 당해버린 거라고. 그쵸. 이제 채영이가 과거에 얼굴마담으로 이제 팀에 입단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PTSD가 와버린 거죠. 같은 일을 당해버린 거지. 또 그 소리 줄줄 늘어놓는 건 그만해. 내일 대회 잘해서 나한테 불안하니 어쩌니 연설이나 하지 말라고. 채영이는 내 말에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호텔로 가는 몇 킬로미터 간의 거리를 냉랭한 침묵 속에 걸어야 했다. 제시카가 알려준 길은 벽돌 포장된 산책로 같았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야자수들 사이로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내 왼쪽으로 안개 짙은 풍경 아래로 바위에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고 있었다. 부산의 풍경이 생각나지만 않았다면 이 광경도 제법 음미할 만한 것이었겠지. 미안해. 괜찮아. 오늘 기정이 형 봤어. 그리고 감독님도. 기정이 형도 대회 출전했다는데. 이제 성환이 이제 주인공 볼트가 전 프로게이머인데 이제 전 팀에서 잘렸죠. 이제 팀 성적이 부진하고 뭐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전 팀의 감독과 이제 선수를 만나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박기정이? 여기를? 아 미치겠네 진짜. 저번 시즌 XS를 1위 2위가 왜 여기 몰려와? 감독이 대체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말도 안 돼. KPGA가 힘자랑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거기다 기정이 형은 철민이 같은 사람들보단 해외 팬이 많잖아.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좀 받을만하다 싶었겠지. 김태원 대 박기정 이렇게 붙게 되면 결국 우리 둘 하나는 주목받는 그림이 되겠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특히 기정이 형한테는 지고 싶지 않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거기까지 진출하기만 해도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일인 거야. 그때 되면 그냥 좋은 게임해. 언제는 나쁜 게임했냐? 너도 솔직히 우승하고 싶잖아. 오픈 토너 일정은 내일 오전 8시야. 알고 있지? 아니 뭐 네가 알고 있을 테니까 뭐. 그 말을 듣자 채영이는 날 한 대 툭 치고는 앞장서서 걸어가 버렸다. 내가 뭘 기대했었는진 잘 몰랐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다. 채영이와 내가 같은 방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킹사이즈 침대 달랑 하나가 방 중앙에 있는 것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었다. 아마 제시카는 우리 둘이 남매 사이인 줄 알았을 테니까 그랬을 테지만 대체 왜 욕실이 뻥 뚫려 있는 거지? 아, 네, 게임하는 고양이님 13개 구독 고마워요. 방에 들어온 이후부터 채영이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우리는 각자의 짐을 느릿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더 느리게 끝을 내려고 용을 쓰고 있었다. 아, 네, 바바커피님 아, 네, 10,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예상이 맞아도 문제고 이건 엇나가도 문제야. 제가 무슨 예상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도 스타이기만 할 것 같아. 짐을 먼저 푼 사람이 먼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 때문인 것이다. 침대로 기어들어가 불을 꺼버리건 대화를 시작하건 말이다. 결국 짐 정리를 끝낸 것은 채영이었다. 보면 죽여버린다. 주아이씨의 야경이 보이는 반대편 창문이 있긴 했지만 나는 그냥 침대 아래쪽에 컴컴한 공간을 택했다. 허브 냄새와 함께 뿌연 김이 욕실 아래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정신 차려 이성환. 욕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려왔다. 옷감이 쓸리는 소리. 수건이거나 옷에서 나는 소리겠지? 그렇게 1분쯤 지났을까? 얼마나 피곤하면 들어눕냐. 이제 고개 돌려도 돼. 그냥 좀 쉬고 있었어.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늦어도 7시엔 일어나야 돼. 나도 그때쯤엔 일어나겠지. 왜? 넌 더 자도 되잖아. 혼자서 다니고 싶진 않으니까. 특히 모르는 동네에서는 더욱. 나는 침대 끝에 채영이가 앉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채영이는 그 적발색의 머릿결을 빗어 나가고 있었다. 프로게이머님 8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냐? 가끔? 왜? 한국 치안이 되게 탑급인데? 이해하지 못했다는 투에 내 말에 채영이는 뭔가 설명하려는 듯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사이에선 머리 빗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염색은 언제부터 한 거야?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쇼크 T1 나오기 전까진 못했어. 얘도 이제 전 프로게이머예요? 아, 네, 구독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잠시만요. 네, 니켈르님 18개 구독 감사합니다. 염색한 게 어울리긴 하는데 안 한 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 평가해 달랬냐? 머리를 다 빗은 채영이는 손을 슥슥 비비며 침대에 몸을 눕혔다. 그렇게 둘 모두 천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을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았다. 생각보다는 덜 어색하긴 하지만 아마도 중학교 때 채영이에게 느꼈던 감정을 아직 잊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이 그 감정을 덮어버린 상태다. 정말 너무나도 사이가 좋게 잘 지냈었다. 언제나 말이다. 그러니 지금은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게임은 언제 처음 해봤어? 스타? 왜? 그냥 알고 싶어서. 한 7, 8년 됐나? 그때쯤 언제 주말에 부모님이 외출 하셨을 때 날 돌보라고 남겨놓은 오빠가 날 데리고 PC방에 갔었어. 한참을 쳐다보다가 나도 해봐도 되냐고 했고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몇 번씩 데려가 달라고 해서 오빠가 몇 번 데려다 주다 보니 나중엔 오빠더러 같이 가자고 하고 있었지. 여동생한테 스타를 지고 사니 오빠 기분 참 좋았겠네. 처음엔 스타 실력이 늘기 전엔 오빠나 친구들이 많이 봐줬지. 하지만 실력이 늘고 나서는 절대 봐주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보통 봐주면서 게임했나 보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가짜 게임은 참을 수 없었거든. 어쨌든 제대로 된 게임을 시작한 건 몇 달 지나서였어.
오빠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았고 오빠나 친구들도 나한테 이것저것 잘 가르쳐줬지. 제대로 이기기 시작했을 때 오빠는 기분 나빠했다기보단 좀 놀랐지. 아마 그때 내가 프로게이머를 목표로 할 거라는 걸 나보다도 더 빨리 알아차린 것 같아. 오빠는 스타 잘했어? 아, 그냥 친구들끼리 재밌자고 하는 수준이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실력 발휘를 하면서 받는 관심을 좋아하게 됐고. 아, 네, GMLDND4724님 10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끔은 그때가 그립네. 민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할 텐데 괜히 PC방에서 미끼 역할이나 시키고 내가 이기적이었어. 네가 그걸 안 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 결국 다 잘 된 거지 뭘 그래. 그래, 경찰에 잡혀갔을 수도 있겠지. 그건 그래. 세상에, 내가 이런 외국 호텔방에서 묵게 되다니. 아니, 야발님, 네,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방 불을 끄고 다시 침대로 들어가 누웠는데 채영이가 이불 밑으로 날 자꾸 쿡쿡 찔렀다. 아직 자면 안 되지? 네 차례야. 알았어. 난 직접 하기도 전에 프로 경기를 보는 쪽이었어. 좋아하는 선수 경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봤지. 아, 네, 전마스님 1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건 말이야? 자, 김도건은 이제 이 주인공 성환이가 약간 그 멘토로 삼, 정신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이제 프로게이머였던 사람이죠. 이제 옛날 프로게이머. 그래, 내가 생각한 영웅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었지. 실력이 어떻게 좋았는지는 어려서 몰랐지만 그래도 내가 끌렸던 건 카메라 앞에서의 행동이었어. 냉철한 스포츠맨 그 자체였거든. 지고 나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 김도건 선수는 프로 이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터놓고 이야기도 했었어. 대박이 터지기 전까진 학교도 빼먹고 PC방에서 쑥쑥하면서 살았다잖아? 진짜 그런 환경에서 성과를 낸 건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프로토스를 고른 것도 다 김도건 선수 때문이야. 학교 친구들이랑 또 가끔 했지만 대부분 시간은 나 혼자서 열심히 했었지. 부모님은 내가 PC방 갈 때마다 혼을 냈고 결국 못 이겨서 새학기부터는 그만 가려고 했어. 그러다가 널 만난 거야. 항상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학원 끝나자마자 연습하다가 자고 졸랐던 거야. 자, 이 스타급 센스로 핵심 키워드 딱 골라줍시다. 김민서에 대해서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아니님. 아, 네,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민서에 대해서 물어보자. 민서는 어떻게 알게 됐어? 스타크래프트 부를 통해서 자연스레 알게 됐어. 학교에서 스타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서 내가 만들었거든. 아, 부는 얘가 만들었구나. 초대 부장이네. 첫 해부터 민서가 동아리를 도맡아 해줬지. 내가 할 일이라고는 동아리 얼굴 비치고 게임 좀 하는 것 뿐이었어. 아, 네, 꼬마 땡커님 21개월 구독.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 부원은 30명 정도 있었고 자격증을 얻은 후에도 짬짬이 시간 내서 찾아갔지. 왜? 그땐 엄청 바빴을 것 같은데? 바빴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간 쪽에서 방문할 만큼 즐거웠지. 사실 그때 당시에 내가 정체되었던 시기라서 부활동을 하면서 힘을 얻었어. 너답지 않은 소리야. 16살의 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다녔어. 성환아, 내가 프로게이머다라고 한마디 하려고 얼굴에 분칠하고 카메라 앞에서 신호에 맞춰 폴짝폴짝 뛰어다니던 때라고. 누구든지 16살 때쯤이면 평생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나쯤 하고 난다. 하지만 채영이는 불행하게도 그런 부끄러운 행동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다. 하지만 민서는 어떤 순간에도 함께 있었었어. 내 고충을 털어놓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 활발한 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지. 유나도
너처럼 민서에게 많이 도움받은 것 같네. 김도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스타크래프트 초창기 강세를 보였던 프로토스 선수. 그러니까 1세대 프로게이머라고 할 수 있겠죠.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 스타급 센스 적중. 김도건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있었을까 싶다. 넌 항상 김도건 얘기하더라. 김도건 같은 선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전략이랑 플레이 스타일부터 아예 그 사람 자체가 되려고 노력했지. 둘이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 경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 김도건이 지지만 않았어도 제일 좋아하는 경기가 되었을 텐데 말이지. 너도 용케 중계를 찾아봤었나 보네. 네 부모님은 TV를 못 보게 막으셨을 테고 나도 다음날 너에게 전 경기를 일일이 설명해줄 생각이 없었거든. 김도건이랑 앤더슨은 요즘 뭐하고 지내려나? 군대나 학교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 말이야. 은퇴한 선수들도 계속 그 게임을 할까? 처음엔 좀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때 우승까지 했었던 사람들이니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더 큰 것을 향해 가겠지. 난 할머니 돼서도 스타일 건데? 내기해도 돼? 지금 나눈 대화는 서로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대화하면서 난 채영이를 믿어도 되겠다는 신뢰감을 느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내일 경기 이후에도 대화 나눌 시간은 충분하니까. 우리 이제 진짜 자자. 잘 자? 그래, 잘 자. 채영이는 이불을 푹 눌렀으며 몸을 돌렸고 나도 똑같이 몸을 돌렸다. 아, 네, 전설의 슈퍼 베지터님 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지? 아, 호텔이지. 오른쪽엔 채영이가 잠들어 있었다. 그 자는 모습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퍼뜩 시계로 눈을 돌리자 6시 59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난 시계를 집어 알람이 울리는 것을 막았다. 나는 샤워를 마쳤고 채영이와 나는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 몸이 상쾌해지는 바로 이 기분. 볼트라는 내 닉네임처럼 나를 나타내주는 이 짜릿함.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 나는 박수를 쳤다. 엄청 크게. 채영이가 놀라 쳐다볼 정도로 말이다. 긴장의 끈이 팽팽히 당겨졌다. 채영이의 그 강철 스프링 같다던 다리처럼 뛸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오픈 토너먼트 다 박살내고 올라가 주겠어. 나는 경기장으로 성큼성큼 들어갔고 거기에는 나와 같은 번뜩이는 눈빛을 한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었다. 네, 아라키도님 25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나와 눈을 마주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쨌든 채영이는 날 응원하러 와준 것이고 그건 역시도 내게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성환이 경기만 있나 보네요. 야, 태성김님 고맙습니다. 경기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아있었다. 배가 고팠지만 식사보다 다음 경기가 더 중요했다. 외국인들은 내 워밍업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모습이었다. 400대 APM은 동영상에서도 보기 힘든 풍문 같은 것일 테니 말이야. 야, 그러다 키보드 부서진다. 진정해. 아니야, 이 기세로 가야 돼. 난 헤드폰을 착용하고 거기에 참기까지 써서 주변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자, 홀로 있는 바로 이곳. 나와 프로부들, 내 손바닥 안에 프로부들.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이 대회는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야, 대회 방식을 바꿨대. 200명이 넘게 신청하는 바람에 오픈 토너는 단판제로 간대. 순간 불안해졌다. 그 불안감을 알아차렸는지 채영이는 가까이다가 손을 잡아주었다. 어? 괜찮아.
2인용 맵에서 주변 정찰만 잘해. 말도 안 돼. 단판? 16강도 더블이 아닌 싱글 엘리미네이션이야. 오픈 대회엔 겨우 4시간이 배정됐고 게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일정을 짰나봐. 끔찍하다. 결국 물론 탈락했을 때 되기 좋은 딱 좋은 핑계고 나 자신에게 괜찮은 결과였다고 납득시키도 편할 것이다. 아 단판제라서 졌네 라고 말이야. 하지만 난 아마추어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은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단판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리한 러시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맵을 최대한 밝히면서 게임을 해야겠지.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어. 첫 라운드 전에 채영이와 의견 교환을 할 시간은 없었다. 토너먼트 진행자들은 허름한 장비들을 동원해 번개불에 콩보듯 혼란에 빠져있는 참가자들을 계속해서 경기로 내몰았다. 볼트 대 SH 외국 선수가 보네요. 나의 첫 상대는 저글링을 뽑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이었다. 거의 시간 낭비에 가까웠다. 비키라고. 보잘것없는 병력이 거덜나니 게임을 나가주는 센스 정도는 있네. 좋아. 다음은 누구지? 다시안 로얄티? 어느정도 실력 이상의 선수라면 상대방의 본진 정찰을 갖는 데 있어야 할 건물들이 없다는 걸 본 순간 전진기지 전략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기 마련이지. 하지만 이런 오픈대 초반 상대가 이꼴이면 그건 그냥 무능의 증거일 뿐이야. 미안해 친구. 넌 여기까지라고. 박살내버렸군. 상대방이 반대편 부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난 씩 웃으며 채영이를 돌아보았다. 근데 그 자리에 기정이 형이 있었다. 난 어색하게 인사했고 형은 그에 답하면서 아무 말 없이 날 지나쳤다. 이번 상대는 거북이처럼 단단하게 장기전을 펼치려는 듯했다. 난 넉넉한 자원 수급량을 바탕으로 부담없이 교전을 거론댔다. 한국이었다면 이런 병력 상황에서 교착 상태가 되면 업그레이드 착실히 하면서 질럿드랍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 정도가 전부다. 하지만 여기선 이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 것이다. 이번 상대는 그래도 전 상대보단 한수 위인 듯하다. 날 상대로 정석 빌드를 써서 동등하게 싸워보려는 노력을 가상하게 봐줘야겠지. 그래도 장난은 슬슬 그만해야겠다. 자, 어디 이걸 막아보시지. 슬슬 공격에 시동을 걸 차례다. 견제를 하는 동안 난 업그레이드와 연구를 마치고 한방 병력까지 모아두었다. 확장 기지와 생산 건물이 파괴됐고 업그레이드도 늦춰졌으니 낙승이군. 뭐 그래도 꽤 재밌는 게임이었어. 선맵이 걸려서 받은 1차적인 스트레스는 커서어가 올라가는 순간 금세 사라졌다. 옛날 맵에 요즘 전략을 들고 온다? 그럼 나에게 상대가 안 되지? 캐리어를 올렸어야 됐나? 알게 뭐야? 지금 미치도록 재밌는 걸? 마지막으로 디스럽션 웹을 사용한 게 언제였더라? 어마무시한 숫자의 캐리어들에게 커세어까지 붙여줬으니 상대는 손도 못 댈 것이다. 생산 견제를 계속하면서 공격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역전을 하려고 발버둥 쳐봐. 어차피 다음 라운드로 가는 건 나야. 이 해처리들만 처리하면 이 녀석은 끝장이다. 끝났군. 이제 16강이야. 난 승리 화면에 시선조차 두지 않았지만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 채영이가 문자 그대로 나 자리에서 잡아 뽑아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다. 아이 잘했다. 이제 가야 돼. 적지 않은 관중들은 내가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쳐주었다. 마우스 패드를 들이밀며 사인을 요구하는 손길이나
한국어는 아닌 언어들의 파도가 밀어닥쳤지만 결국 나는 채영이에게 우악스럽게 이끌려 나오고 말았다. 아, 뭐 이렇게 사람을 몰아? 승리에 취하는 순간은 좀 줘라. 메인 스테이지 경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지. 아니 그냥, 아 됐다 알았어 고마워. 그리고 진출 축하해. ICG 같은 큰 대회라면 선수들이 관중들의 시선 밖에서 쉬면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백스테이지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희망 따위는 채영이더러 그런 장소를 알아봐 주겠다고 주최 측이 답변한 순간부터 사라져버렸다. 결국 비싸기 짝이 없는 행사장 음식으로 타협을 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50명이 넘는 기다란 줄을 마주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나운서가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시작된다고 알리기까지 했다. 시간이 없었다. 성환아, 영어로 말 좀 해줘. 여러분, 여기 송채영 프로에게 사인받고 싶다면 점심거리를 가져오세요. 폴더폰과 컨벤션 배지에 사인을 해주고 난 뒤 우리는 텐저린 두 개씩을 들고 메인 스테이지로 달려갈 수 있었다. 텐저린? 음식 이름인가? 내가 달리는 와중에 이빨로 텐저린 껍데기를 까려고 시도하는 걸 본 채영이는 웃다가 자빠질 뻔하기도 했다. 아, 귤이에요? 미친 듯이 오라고 손을 흔드는 스텝과 함께 우리는 무대 옆에 어두운 복도에 들어설 수 있었는데 여기는 XSL이나 심지어 VSL에서 쓰던 시설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14명의 다른 스타 선수들과 반원을 그리며 모여있는 곳으로 안내받았는데 기정이 형과 김태원 선수가 우리 맞은편에 같이 서있었다.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니까. 하하, 오랜만이야? 운이 좋았네. 여기선 우리 도착에 맞춰서 행사 시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발 결승전 올라와주라. 응? 호진이 이번 시즌에 완전 날라다니. 아직 7대장 자리 내려놓고 싶지 않단 말이야. 자, 여기서 7대장이란 3시즌 연속으로 리그에서 8라운드 진출에 성공한 7 프로게이머를 가리키는 말. 우리 리벤지 매치 한번 해야지. 팬들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좋아, 기다리고 있겠어. 그래,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기를 선사해줄 거야. 백스테이지엔 한국인 넷, 중국인 둘, 대만인 한 명, 유럽인 다섯에 미국인 둘, 그리고 캐나다인과 아마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기정이 형과 태원 선수는 각자 대진표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3위를 노릴만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나와 채영이를 포함해서 4-5 정도. 다행히 나와 채영이는 초반부터 만나는 대진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채영이는 중결승에서 김태원을 상대하고 나는 기정이 형을 상대해야 했다. 박감독님은 선수들 그룹 바깥쪽에 서서 불안한 눈빛을 기정이 형과 김태원에게 보내고 있었고 그룹이 흩어지는 동안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ICG 스태프들이 얼렁뚱땅 오프닝 행사를 마치는 동안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긴장돼? 저 푸전 준비를 얼마나 했는데. 그리고 나도 푸저전 준비를 엄청나게 했지. 여기 있었군요, 채영씨. 곧 출전하나요? 네, 집중이 필요한 상태라서.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성환씨? 당신 경기는 언제죠? 6번째요. 누나는 2번째고요. 불빛이 어두워지고 락 음악이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면서 커다란 스크린 뒤편의 경기석으로 선수들 입장하기 시작했다. 대만 선수 젠과 스웨덴 선수 간의 경기였다. 어이없게도 무대 위에서 선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ICG 측에서 게임 중간중간에 선수 얼굴을 송출하는 것으로 적당히 때우고 있었다. 채영이는 진행되는 모든 것 경기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다음 라운드에 승자가 채영이와 대전을 하게 될 것이니 플레이 스타일이 대단해서 집중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었다. 한국 내도록 나는 대회 내도록 나는 발코니로 달려나가 고픈 충동을 억제하기 바빴다. 한국 프로게이머가 외국인 상대로 숨고를 시간이 필요해지다니. 제니 2대0 승리를 가져간 후 나는 백스테이지로 향하는 채영이에게 엄지를 내보였다. 그녀는 단호한 끄덕임으로 그것에 응답해 주었다. 나는 채영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 후 나는 부스에서 나와 무대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경기 전의 압박은 무난하게 견뎌내는 모양이네요. 그래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2조에서 올라간 다음에 아마 기정이 박기정 선수에게 0대2로 지겠죠. 패배를 받아들이는 태도군요. 당신은 그런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 쪽으로 얼마나 알고 계시죠? 채영씨에게 기회를 좀 더 줄 만큼요.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존중해주는 게임이에요. 그렇군요. 김태원 선수와 박기정 선수는 7대장이라고 불리는 그룹에 속해 있어요. 지금까지 XSL 8강 진출에 매년 성공했던 선수들이죠. 다른 이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군요. 실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곱 선수나 다른 선수들을 뒷받침해주는 프로게이머의 생태계가 있기 때문이죠. 팬들은 프로들의 성격이나 개인사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팀에서는 스타 선수를 만들거나 데려와서 최대한 남아있게 만들려고 하죠. 분명 치열하겠군요. 특히나 직업 수명이 짧은 업계니 더더욱 말이에요. 7대장 아래의 선수들은 보통 7대장이 올라설 바닥을 깔아주는 신세예요. 지금은 7대장에게 지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을 돌파할 수 있을 거란 꿈이 그 선수들에겐 유일한 원동력이죠. 채영씨의 거짓말은 용서했지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정말 좋은 친구군요, 당신.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채영이 무대 위로 올라오면서 그녀에게 다시 시선을 집중했다. 게임은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잠깐, 제시카가 방금 뭐라고? 성아씨, 당신 배지에 성까지 적혀있다는 거 알고 있죠? 어? 그렇군요. 제가 귀찮게 굴어도 그대로 두 분 다 잘 따라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아, 네, 그 닉네임님 13개월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비용 청구를 하게 두진 않을 테니까요. 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대체 제시카한테 뭐라고 했어요? 동생을 데려야 된다는 이유 같은 거 말이에요. 이거 제시카가 아니라 뭐 채영이한테 말한 거 아닌가? 좀 이상한데. 제시카는 얘인데? 그 핑계는 직접 당신에게 설명해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채영이는 제법 유명하니 관중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환호하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면 여자가 스타대회 상위권에 올라왔다는 게 놀라워서 환호하는 것일 테지. 채영이가 방음부스에 들어선 지는 거의 1년이 넘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제 부스에 들어서는 그녀의 표정에선 어떤 두려움보다는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나오고 있었다. 채영이는 마치 삼림욕을 하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후 그녀는 지금껏 연습을 통해 쌓은 자신 있는 저푸전을 마음껏 선보였고 뒤에 있던 제시카의 팀원 중 한 명은 논란투로 중얼거렸다. 아, 완전 일방적인데? 프랑스 놈들 상대로 권총 라운드 하는 것 같네? 라스, 우리 프로게임단엔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게임 잘하는 것, 그리고 차별적인 발언하지 않을 것. 그 두 가지 규칙을 깨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하, 좀 봐줘 제시카. 농담인 걸 알면서. 아까 말하던 것처럼 채영씨는 맵 전체를 장악하고 있군요. 뭐 그렇죠. 저그가 이기고 있으면 보통은 그래요. 하지만 저건 채영이가 전력을 다한 게임은 아니네요. 그런가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말이에요. 채영이 강점은 반응형 전략 수립이랑 속임수죠. 운영 플레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수비적인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게 실력이 낮은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상대는 그냥 실수한 건데 그걸 상대를 의도로 보고 반응을 할 때가 있거든요. 월드 무대에선 실력 격차가 훨씬 극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특히 그쪽처럼 유명한 게임일 때는요. 외국 선수들이랑 한국 선수들 차이는 분명해요. 박기정 선수와 김태원 선수 대결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겠죠. 두 선수 모두 해외에서도 유명하거든요. 물론 채영씨도 말이에요. 몰랐는데?
외국인들은 자국의 선수들을 반기지 않는 줄 알았는데? 혹시 채영이 시드 배치에 도움을 주셨나요? 왜 그런 질문을? 채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쪽 제안을 수락하자마자 토너먼트 초대가 왔다고요. 그래서 아마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RCG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대회 참가자로서 왔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하네요. 채영이의 프로필 덕분이겠죠? 아, 채영씨가 무대 위에 선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겐 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시카는 부스에서 빠져나오는 채영이를 가리켰다. 채영이는 관중들의 환호를 보고선 손을 흔들어 답해주었고 관중들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박수를 쳐주었다. 승리 후 채영이는 곧다시 관중석으로 돌아왔다. 이겨서 신이 난 것인지 채영이는 기쁘게 팬들의 마우스패드에 사인을 해주고 내 옆에 앉았다. 나이스 플레이. 에이, 겨우 그거야? 상대 선수를 지워버렸다고. 잘했어요. 성아씨가 당신만큼 실력 발휘를 하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군요. 그건 불가능하죠. 저그의 승리는 하나의 예술 같은 결과물이지만 프루토스는 그냥 상대가 실수한 거 낚아먹으면 되거든요. 채영이와 제시카는 함께 깔깔 웃었다. 날 먹이로 삼기만 하면 둘이서 제법 어울릴 수 있나 보다. 다음 경기는 외국인 간의 대전이었고 그저 의무감으로 경기를 관전했다. 1대1 스코어에서 전형적인 본진 교환전이 벌어져 거의 무승부로 갈 뻔했지만 한쪽 선수가 공중 유닛을 통한 과감한 정찰로 뛰어든 테란 건물을 부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지막 건물을 지키는데 실패하면서 이번 경기도 끝났다. 다음 경기는 김태원 선수의 차례였다. 대부분의 프로들은 김태원과 그저 대회에서 대전하는 것 자체를 행운으로 여기고 있었다. 물론 기정이 형이 실력적으로는 낮다고 믿고 있지만 김태원 선수는 피어스라는 그 닉네임에 겁맞는 수준 높은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였다. 포기를 모르는 선수였다. 선수 생활 동안 언제나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일궈냈고 곧 그것이 김태원 선수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팬들과 해설자들 모두 김태원 선수가 처음에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하는 이론을 세우곤 했다. 자, 김태원 선수. 최근 스타리그를 우승한 프로게이머자 현세대 최강의 프로게이머 자리를 놓고 다투는 실력자 중 한 명. 주 종족은 프로토스. 그런 게 사실일 리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 외국인 선수를 상대가 자신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전개하도록 놔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말이다. 내 판단은 옳았다. 내 차례야. 잘해봐. 백스테이지에 워밍업용 컴퓨터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써. 난 목을 이리저리 풀고 제시카의 행운을 밀어주는 손인사를 고개를 끄덕여 답해주었다. 워밍업은 무슨... 나는 귀마개와 마우스, 키보드를 챙겼다. 외국인 선수 하나 잡았다고 해서 신나게 자축해댈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부스 문을 열고 나와 소리를 지르는 수백 명의 팬들을 바라보았다. ICG가 엉망이긴 했지만 솔직히 내 선수 생활 중 이렇게 환호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 충격은 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무대 끄트머리에서 들어올린 팔들과 거기에 걸린 각종 플래카드의 물결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순간 앞열에 있는 젓갈색의 머리칼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고 나와 채영이 눈을 마주친 순간 내 발은 다시 자유로워졌다. 다시 관중석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백스테이지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홀로 들어설 때쯤 누군가 날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정이요? 형은 날 알아보지 못했는데 차치타면 형이 날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뻔했다. 뒤편으로 빛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긴 했지만 형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내 플레이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싹 빼낼 수 있었던 건 다 기정이 형 때문이었고 그것이 바로 형에게서 배운 많은 것들 중 형이 내게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준 부분이었다. 내 안의 일부는 형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 나는 막 승리했고 형도 분명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형이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감정을 옆으로 밀어두었다. 형의 경기가 우선이었고 형의 경기가 끝난 다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는 형의 옆을 지나쳐 관중석으로 향했다.
운이 없네. 팀킬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기분일 거야. 여기까지 온 모습을 보니까 좋네. 송채영이가 도와줬어? 감사합니다. 채영이는 좋은 친구예요. 제대로 된 선수기도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해요. 착한 사람은 기억에 남는 법이지만 그것이 착함 그 자체 때문인 건 아니야.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들에게선 오히려 그런 면은 찾아보기 힘드니까. 약속을 지켜서 다행이다. 전 아직 포기할 준비 되지 않았어요. 최소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뭔가를 이루기 전까지는요. 진심이길 바랄게. 잘했어요, 성환씨. 솔직히 게임보다는 성환씨 표정을 더 많이 팔아봤어요.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는 정말로 솔직한 표정이 되더군요. 상대방이 못 보는 이상 문제될 건 없죠. 하지만 그 버릇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플스 안에서는 바깥에서보다 성환씨 내면에 있는 자신이 잘 드러나거든요. 가끔씩은 가면을 벗어 던져봐요. 성환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알수록 안에 든 거라곤 분노와 화밖에 없으니까요. 그나저나 깔끔하게 두 판으로 끝냈네. 무대에선 미국인 선수가 상대를 2대0으로 박살내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 선수가 중국인이라선지 그다지 큰 환호는 받지 못했다. 얘가 중국이니까? 그는 나와서 손을 흔들긴 했지만 분위기를 감지하고 얼른 백스테이지로 도망쳤다. 이제 남은 것은 9명인가 하고 세고 있을 때 조연출 스텝이 관중석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채영에게 앞열에 앉아서 어디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래도 일정이 2시간이나 밀려있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이다. 제 팀원들 소집 시간은 이미 지났군요. 얼른 무대를 치워주실 거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관중석에 계신다면 또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봐요. 형 다음은 채영이 차례였다. 우리는 경기 시작 전에 다른 선수들과는 따로 떨어진 곳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니 제법 잘하긴 하지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럼 좋겠다. 저는 운빨 게임이라서 말이야. 그냥 확 박살내고 김태원이랑 붙을 생각해. 우리는 함께 상대 선수인 김태원의 휴식하는 모습을 슬쩍 살펴보았다. 뒤쪽에 흥분한 선수들, 관중들을 두고선 그는 의자 두 개에 다리를 걸쳐놓고 귀마개를 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좋아, 난 이제 가서 손 좀 풀어야겠어. 물론 나도 내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맞지만 난 충동을 참지 못했다. 저기 김태원 선수시죠? 난 그의 눈빛에서 날 알아보는 기척을 느꼈다. 그는 주저없이 귀에서 귀마개를 빼내 손에 쥐었다. 그 이성환인가 맞나요? 닉네임이 볼트였던가? 맞아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셨던 게임 리플을 보고 많이 공부했어요? 자기 연습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정이 연습을 한 거예요? 인사나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4명 모두 남아있으니 좋네요. 송채영 선수가 아직도 대회에 나오는 줄 몰랐네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죠. 사실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궁금증이 좀 풀리네. 연습 선수 하시던 분이 이런데 혼자 덜렁올 리가 없으니까. 나쁘게 말하던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3등을 하면 한 달 정도는 팀을 찾으러 다닐 여유가 생겨요. 사실 2등 노리고 있었는데 기정이 형이 철민이 대신에 왔다는 걸 알고 포기했죠. 운이 나빴네요. 사실 개인적으론 기정이가 와서 기뻐요. 7대장끼리 한번 붙어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노운에서는 언제 잘리셨어요? 몇 주 됐어요. 로스터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뭐 예산 문제라던데. 참 안됐네 이거. 근데 좀 이상한 게 성환 선수 대신 자를 만한 사람 니눈에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자존심 세워주지 않아도 됐지만 어쨌든 고마운 말이었다.
여기엔 그 과거를 떨쳐버리려고 온 거예요. 뭐 내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프로토스 연습선수 시효는 많을 거예요. 그의 웃음에 나 또한 웃음으로 답해주었다. 기정이 형의 앞을 막아선 김태원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를 향한 존경심은 거짓이 아니었다. 난 어제는 뭐 하면서 보냈나 하고 운을 때려 했지만 그 전엔 웅성거리던 뒤쪽의 관중들이 폭발적인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화면을 바라보니 제니, 채영이의 드론을 학살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 기세를 탄다면 이대로 밀어붙여도 될 것이고 안전하게 한다면 뮤타를 더 모으면서 운영으로 가도 될 상황이었다. 뭐가 됐든 청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임이 사실 기울었지만 나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김태원과 함께 청이가 첫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 짓는 것을 관전했다. 아, 운이 안 좋았네. 채영이에게 관심이 쏠렸을까? 나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박 감독님이 내 뒷열에 앉아있음을 알아차렸다. 뒤돌아 있는 내 시선 한 구석에서 김태원은 다시 귀마개를 끼기 시작했다. 아, 송채영이 이기면 좋겠지만 실수를 커버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역시 저저전이 쉽지가 않아. 채영이도 저저전을 싫어했어요. 가위바위보 싸움이라면서요. 아, 저저전은 변수가 너무 많아. 데이터만 갖고 승부를 예측하기엔 너무 힘들다니까. 팀리그 로스터 짜고 그럴 때면 아 진짜 머리 아파. 성환이 너 한번 이기면 아 기정이랑 붙겠네? 합숙소에서 받은 거 너무 이용해 먹진 마. 내가 답을 하지 않자 감독님은 멋쩍은 웃음을 거두었다. 아마 그런 농담 따먹기로 서먹함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침묵의 답이 되었을 것이다. 주인공 얘 싫어하고 이 감독 싫어하거든요. 얘 잘랐거든 주인공. 이제 본인 출세길 막아버려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 그래? 다음 경기 화이팅! 성환아. 이어지는 15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한 채 영희는 시작한 채영이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다가도 맵을 상대방에게 장악당하고 있었다. 길고도 처절한 투쟁의 끝에서 나는 채영이의 ICG가 끝나는 것을 목도했다. 관중들의 반응이 터져나왔다. 비명과 흔들어대는 손의 물결들은 마치 젠이 무대 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 인파에 휩쓸려 나갔을 것만 같은 수준이었다. 이제 젠은 중국 선수죠. 중국 고수. 아, 네, 인폭스님 감사합니다. 아, 대만 선수야? 아, 대만 선수구나. 아, 중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코덱스 봐야지. 젠은 안 나오네. 의학? 아, 이거 나왔구나. 이건 이제 뭐 기온 패트리를 이제 패러디한 캐릭터. 아, 네, 이응이응님 고마워요. 그의 승리로 주하이의 시민들은 그를 고국의 영웅으로 여길지도 몰랐지만 그는 그러한 시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아, 이거 중국 아니라 대만인가? 뭐지, 여기 어디지?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아, 대만 사람들 가까워서 많이 안 나보다. 여기서는 채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부스 안에 있을 것이다. 아마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지금이 아니면 나중이라도. 채영이는 도망치듯 무대를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난 어느새 채영이를 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백스테이지의 화장실까지 찾아봐도 채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바람에 얼른 털고 나와 내 경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잘해봐요.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잊지 말고. 나는 마치 더러운 게 묻은 것 마냥 오른손을 뿌려댔다. 외국인 상대로 2대1이라니. 이기긴 했지만 내심 부끄러워 부스 밖으로 나가기도 망설여질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부스 밖으로 나갔을 땐 관중들은 엉망스러운 경기 같은 건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백스테이지에서 채영의 모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행사장엔 창문 같은 건 없었지만 늦어지고 있으면 분명한 상태였다. 제시카와 그 팀원들은 이미 1시간 전에 무대에 올랐어야 했다. 다음 경기는 김태원 대 제니였고 백스테이지 커튼 뒤로 벌써부터 관객들의 환호가 들끓고 있었다. 결국 스케줄 때문에 나는 연출 담당과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관중석 앞열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가 끝난 후엔 형에게 더 할 말이 없었다. 무엇보다 난 감독님과 형에게 내 방출이 실수였음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첫 세트를 순식간에 끝내버린 김태원은 경기를 그대로 접수할 기세였다. 하지만 난 온갖 잡념에 시달리고 있었다. 채영이는 괜찮을 걸까? 지금 몇 시지? 기정이 형이 뭐라고 말해줄까? 다음 경기 전략은 뭘로 하지? 집중하자. 생각을 정리해. 앞으로 30분이면 끝나.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내 전략은 확실해. 기정이 형이 내게 마지막으로 갖춰준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네. 그냥 스타크래프트 한 게임일 뿐이야. 잘하자.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게임이 시작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 맵은 본진과 앞마당 멀티 가운데 언덕이 없어 빠른 드라군 러쉬의 적격이었다. 괜찮군. 이 공격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혔는지는 상관없다. 이 공격을 통해 기정이 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알아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아, 이제 박기정 선수랑 붙는 거야? 내가 발견한 것은 지형만으로 허술하게 방어한 무리한 확장기지였다. 여기를 일찍 기습한 덕분에 기정이 형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 충분한 병력을 모으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었다. 형은 본진으로 들어와 난리를 피우려는 나를 막기 위해 통로에 배럭을 지었지만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형이 위협당하기 시작했다. 이제 CG탱크 없이는 본진을 나오기 힘들겠지. 형의 자원 수급에 만족스러운 타격을 가한 후 나는 약간 더 밀어보다가 바로 후퇴했다. 난 중반부를 앞서 나가고 있었다. 앞마당에 움직임 가능한 언덕이 있는 지형이니 리버러시는 당연한 선택이겠지? 하지만 형이 이걸 대비하기엔 빌드가 너무 뒤쳐져 있을지도 모른다. 알아내려면 가보는 수밖에. SCB 하나가 언덕과 아래에 유닛이 있는지 감시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미사일 터렛은 하나도 없었다. 이제는 컨트롤 싸움이겠군. 완벽해. 내 리버는 실드만 깎인 채로 상대 유닛 3마리를 처리했다. 이득이야. 다음은 어딜 공격하지? 뭐? 레이스라고? 셔틀을 대피시켜야 돼. 하지만 형은 단 하나의 동작도 놓치지 않는다. 내 공격에 준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내 생각을 완전히 읽고 있었다. 손해를 봤다. 레이스가 나왔으니 이제 셔틀로 뭔가 하기엔 더 어려워지겠군. 잊어버려 성환아. 기정이 형이 중반부에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운영에 집중해. 젠장. 형은 벌써 피해 복구를 다 했잖아? 드라군 몇 마리 빼서 벌처 드랍 대응을 해야겠어. 하지만 내가 드라군을 빼내자 형은 곧장 나의 확장기지로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끊어먹히고 있을 수만은 없지. 피해 복구를 해야 돼, 성환. 그러려면 캐논질 시간을 벌면서 맵을 넓게 써야 돼. 좋아. 무방비한 벌처 부대가 있다. 빼내기 전에 얼른 잡아야 돼. 가자. 드디어 뭔가 풀려간다. 멀티 순회 견제를 하던 병력을 처리한 덕분에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나에게 조금이나마 숨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형의 방어를 뚫고 본진의 아비트 하나를 잠입시키는데 성공했다. 몇 초만 늦어도 형이 눈치를 채고 EMP를 쏘거나 격추해버릴 것이다. 아, 네, 좋지 않은 품질님. 32개월으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완벽해! 앞마당을 조이고 있었으니 병력을 도로 불러 막기는 힘들겠지? 메카닉 테란 유닛 생산 라인을 박살내고 나오는 유닛까지 끊어먹었으니 체크메이트나 다름이 없다. 이길 수 있어. 형은 사이언스 베스를 불러와 CG탱크가 나오는 쪽쪽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걸며 대응했지만 이미 내가 입힌 피해는 압도적이었다. 병력을 다시 불러들여 불리한 싸움을 하기보단 그는 남아있는 내 멀티에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이 병력을 위해 병력을 나눴던 나는 그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마지막 싸움이야. 형의 병력은 보충이 안 되는 상황이야. 내가 잡는 탱크 하나하나가 날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메카니테란이 스타에서 가장 강력한 병력 조합인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확장 기지로 밀고 들어오는 그 병력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막으려는 시도는 전부 허사로 돌아갔다. 결국 첫 판은 기정이 형이 가져갔다. 이걸 지네? 난 잘했다. 훌륭했어. 정말 좋은 경기였다고. 그거 관객들에게 한 판만이라도 더 보여주자. 알겠지? 형은 처음부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고 벌처로 내 정면을 두들기기만 했다. 젠장. 형이 내 병력의 틈새를 뚫는 데 성공했다. 나중에 탱크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벽 쪽에 게이트를 세웠어야 되는데 실수야. 이런 초반에 프로브를 잇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다. 병력을 후퇴시켜야겠어. 움직여. 좋아. 마인을 묻은 것 같진 않지만 만에 하나 대비해 조심하자. 프로브는 전부 3멀티로 빼야겠어. 내 확장기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북쪽에 허술한 심시티와 드라곤 한 마리만이 형의 벌처짐을 막고 있는 것이다. 아, 멀티. 이 경사로를 지켜야 된다. 수비 위치를 잘 잡자. 좋았어. 생각외로 수비가 잘 되는데? 조금 뒤처질진 몰라도 아직은 싸울 수 있다. 벌처 몇 마리만 더 잡으면 돼. 좋아할 시간이 없다. 운영 쉬지마. 전판과 달리 리버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기에 남맵 중앙에서 일어날 첫 결전을 위한 사이오닉 스톤을 준비할 수 있었다. 어? 왜 저렇게 병력이 뭉쳐있지? 형이 실수도 할 때도 있네? 좋았어. 지금이 기회야. 나이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지. 한 방 더. 아마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에 스톰으로 기습해서 공격이 성공한 것 같았다. 굵직한 교전을 이긴 후에는 나머지 잔존 병력을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밀어붙여. 이 이득을 계속 굴리는 거야. 혼자 남은 탱크를 터트리는 게 제일 재밌지. 세상에. 내가 정말 이기고 있잖아.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하나하나 점검해보자. 네 번째 멀티가 완성되었고 캐논과 드라군들도 방어를 갖췄다.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이제 난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테이시스를 써서 탱크 4대를 잡아가자 관중들의 함성이 떨림으로 전해졌다. 나는 다른 방해 없이 아비터로 클럭킹된 병력을 앞마당에 투입했다. 세상에, 내가 이걸 해낸다고? 앞마당은 이제 끝이야. 이제 형은 얼마 없는 병력을 끌고 반격을 올텐데? 잠깐, 이거 오히려 기회 아니야? 적당히 싸우다 빠지지 말고 아예 병력을 더 추가해서 파괴를 하면? 좋아, 리콜이다. 내가 형을 이겼어. 마지막 멀티가 파괴되기 직전에 기정이 형은 지지를 쳤다. 좋아, 동점이야. 믿을 수 없어. 내가 기정이 형을 상대로 이렇게나 몰아붙이다니. 형은 세 번째 경기를 뻔히 보이는 벌처 압박으로 시작했다. 이걸 내가 대응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았지만 우선 마인 해체만 조심스럽게 해나가기로 했다. 됐다. 마인도 가까스로 제거했고 중만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듯 준비할 수 있었어. 이번 판은 어떻게 나올 거야? 형? 지금 내 기세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색한 맵 정도야 금방 극복할 수 있지. 나는 이제 유닛을 본격적으로 뽑아내기 시작했다. 운영은 적절하게 해나가고 있었지만 기정이 형은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지형을 이용해 날 기습해서 두 번째 멀티의 프로브를 빼게 만들었다. 두 번째 멀티는 넘겨줘야 하겠지만 아마당까지는 그런 맵발 타는 기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태프전에서도 커사를 본지 오래됐지 형? 우리가 이런 상황은 연습 안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지금 상대하는 그 기정이 형의 연습 상대였거든요. 스파링 파트너? 그러니까 연습 해주는 선수였거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지. 이전 경기에서 디스럽션 외부로 제비를 봤다는 게 생각난 나는 여기서도 시도해보고 싶어졌다. 컨트롤을 많이 타는 위험한 도박이긴 했지만 상대가 대응을 못했다면 치명적인 일격이 될 수 있었다. 이상했다. 아무리 기습적이었다곤 해도 형 정도 되는 실력자가 아예 커서 대응을 거의 못하고 있었다. 다른 심리전의 일환일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나는 얼른 내 두 번째 멀티를 조이고 있는 병력을 걷어냈다. 분명 형은 커서를 봤으니 베슬과 골리앗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거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중 정찰로 모은 정보들과 아까의 그 묘한 불안감이 나로 하여금 공중전에서 지상전으로 조합을 바꾸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커세어를 조심스럽게 운용하다 디스럽션 웹을 뿔릴 타이밍을 잡았고 아 네 모우찌님 15개월도 고마워요. 원거리 유닛이 바보가 된 틈을 타서 탱크 라인으로 지상군을 밀어넣는데 성공했다. 좋았어! 간다? 내 작전이 먹히고 있다고! 형의 병력은 화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내 질럿들은 형의 병력에 독진해 형이 맵 중앙을 내주게 만들었다. 좋아! 형이 세 번째 멀티를 고립시켰다. 타격이 크겠지? 한 번! 딱 한 번만 더! 저 병력들만 잡아내면 다시 못 모아! 지금밖에 없어! 가자! 내가 이기고 있어! 아니 이미 이겼어. 그냥 계속하면 돼.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형의 부대는 완전히 파괴됐고 난 기지만 내게 돌아가고 있었다. 형은 지지를 칠 것이다. 형이 게임을 나갔고 난 승리했다.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 내 몸에 파도처럼 덮쳐왔다. 나는 소리를 치고 내 헤드폰을 책상에 내던지며 팔을 치켜 올렸다. 카메라들이 부스 안에 내 모습을 찍고 있다는 사실조차 내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민서가 준 행운의 부적을 꺼내보았다. 그걸 둘러 쪼개서 USB 포트를 볼 때면 아직도 행운이 깃드는 느낌이 들었다.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나의 자존심이 그걸 원하고 있었다. 허가된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었지만 나는 세트 리플레이를 내 USB에 복사했다. 그제야 관객들의 재촉과 같은 함성이 들려왔고 나는 부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팬들의 함성, 온몸을 울리는 음악, 그리고 쏟아지는 해설진들의 흥분된 코멘트. 내가 ICG 주하위 결승전에 진출한 것이다. 성원아. 순간 내 가슴팍에 압박감이 느껴졌고 곧 그것은 내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아래를 내려보니 채영이의 손이 내 셔츠를 붙잡고 있었다. 내 손을 두 번 흔들고 등을 두들기고 내 앞에 돌아섰다. 와 세상에 결승전이야 결승전. 어떻게 했어? 기억이 안 나. 네가 좀 가르쳐줄래? 사실 3세트 끝날 때 도착했거든. 관객들이 소리를 얼마나 지르든지. 아 그건 됐고 정말 큰일 해낸 거야 너. 진짜 우승해서 상금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이 경기 보고 난리가 날걸? 기정이 형 팬클럽 분위기가 난리나긴 하겠네. 야 팬클럽을 지금 누가 신경쓴다 그래. 성환아 잘 생각해. 네 커리어 최고 기록까지 딱 한 경기 남은 거야. 결승전 곧 시작이야. 돌아가서 준비해야지. 없는 시간 쪽에서 스폰서 광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 가야지. 오케이 좋았어. 준비는 다 됐지? 배고프면 푸드코트 아직 열려있을 거야.
이 경기 끝나고 나면 다 괜찮아지겠지. 지금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조금은 신나있을 줄 알았는데 박기정 선수에게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죄책감은 가지지 마. 나도 알아. 이제 돌아갈게. 알았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다음 경기잖아. 화이팅해. 할 수 있어, 성환아. 기정이 형과 나는 중앙 스테이지에 나란히 섰고 우리 사이엔 진행자와 통역이 자리했다. 그들은 착실하게 준비된 질문을 던졌다. 기분이 어떤지, 연습은 얼마나 했는지, 이번 경기 계획은 뭔지와 같은 형식적인 것들 말이다.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고 연습 루틴이야 다른 KPGA 프로들과 비슷했고 당연히 상대가 옆에 있으니 전략을 말해줄 수는 없었다. ICG는 관중들을 위해 이런 시간을 가졌겠지만 김태원과 나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주보면서 마지막 심리전을 걸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아직 방금 또 스크립트 이거 잘못됐죠? 기정이 형과 나가 아니라 김태원 선수겠죠? 김태원은 날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약자 입장인 나로서는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이 게임에 임할 특권이 있었다. 아무도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지더라도 내 실력을 비판할 사람도 없는 그런 것이다. 하지만 그 실력의 저울 위에 지금 다른 사람이 올라서 있었다. 난 기정이 형을 이겼고 기정이 형의 라이벌인 김태원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기정이 형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아, 저번 경기에서 박기정 선수를 이긴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자면? 정말 놀랐어요. 저 또한 프로토스 유저라 박기정 선수 스타일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었죠. 저보다도 분석을 잘했던 것 같아요. 스텝 중 한 명이 태극기를 준비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마 몇십 분 후면 우리 둘 중 한 명이 저 태극기를 거치고 세레모니를 하게 되겠지. 내 머릿속에서 그 태극기를 두는 것은 나였다. 완전한 승리를 없이 수없이 꿈꿔왔던 나였지만 실제로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김태현 선수에게 한마디. 서로 멋진 경기 관객 여러분께 보여줬으면 합니다. 대화 시간이 끝난 후 태현 선수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악수를 한 후 각자의 부스로 걸어 들어갔다. 아,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그 상대가 김태원일지라도 모든 전투는 똑같이 시작된다. 게임 초반엔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자꾸만 긴장이 되고 있었다. 불길한 느낌을 떨치려 해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전 경기에서 저지른 의미 없는 실수가 계속해서 생각나기 시작했다. 김태원은 자비 따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어마어마한 드라군 질러 부대는 내 멀티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나는 셔틀 리버 컨트롤로 그 견제를 쳐내기엔 시간도 APM도 모자랐다. 버텨야 돼. 이번 경기에 모든 게 달려있어. 대등하게 공격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내 셔틀을 잡아내고 말았다. 병력을 더 모아야겠어. 스톰 업그레이드 돌려놓고 빌드 계속 올려나가야지. 젠장. 또 전투가 벌어졌어. 김태원은 내 멀티태스킹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김태원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우위에 있었다. 난 지지로 첫 경기를 포기한 뒤 단판을 기다렸다. 맙소사, 저걸 어떻게 상대하지? 시작부터 끝까지 김태원 선수는 반응속도, APM, 컨트롤 실력까지 모든 면에서 날 압도했다. 지금껏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자부했지만 김태현 선수가 방금 날린 한 방은 나를 가볍게 무너뜨려버렸다. 잠시 후 스텝이 다음 게임에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전판처럼 초반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어느새 또다시 김태현은 파상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집중해 이성환, 빨리 빌드 마무리 지어. 아, 안돼. 이번 교전도 대충 넘길 수가 없잖아.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이야.
마치 내가 들 수 없는 역기를 들려고 발버둥 치는 느낌이야. 내가 일일이 컨트롤하는데 스톰을 쓸 이유도 없이 여유도 없이 병력이 소모되고 있잖아. 난 이제 병력이 없다.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건가? 다음 경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에 난 무너지려 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난 기정이 형도 이겼다. 그러니까 김태원도 이길 수 있어. 이기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아, 네, 람발디님 17개월도 고마워요. 좋은 경기를 펼치겠지만 그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없을 거란 뜻은 아니야. 이길 수 있다고 믿자. 마지막 기회 3경기 역전하려면 3연승해야 돼. 아, 네, 할 짓 없는 님 18개월도 고마워요. 이번에 나는 김태원을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다. 초반 가스러시를 상대로 과감한 확장을 선택했고 그는 놓치지 않고 드라군을 제때 뽑아 공격을 가했다. 아, 안 좋은데? 생각보다 캐논을 더 지었는데 확실한 방어를 장담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 지금도 그는 맵 중앙으로 야금야금 진출하고 있다. 방어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병력이 필요하고. 서두르자. 지금이 아니야. 내 드라군들이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다. 구석이 몰렸어. 아 뭐야 이거 왜 자동으로 넘어가. 잠깐만 자동 진행 안 바꿨는데? 버그인가? 어쨌든 내 마지막 멀티 주변에 적 병력이 포진하는 것을 보며 난 이것으로 내 ICG의 여정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이후 내겐 승리의 기회란 더 이상 없었다. 패배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내 헤드셋을 벗고 김태원 선수가 무대 위로 걸어나오는 것을 보며 든 감정은 고통이 아닌 현실 감각이었다. 레벨이 달랐다.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말이야. 세상 모두가 멈춘 상태에서 나 혼자서 1년을 연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경기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모든 팬과 아마추어들은 우승자의 가진 후광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그 챔피언과 1대1로 대면했을 때 내가 본 것은 후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혹함이었다.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백스테이지로 향했다. 하지만 내가 채영이를 찾기 전에 조연출이 날 멈춰 세우고 다시 무대 위로 가라는 손짓을 했다. 난 몸을 돌려 김태원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나를 부르고 있음을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다. 내가 무대 위로 첫 걸음을 뗀 순간 중국 관중들의 웅성거림은 다시 외침으로 변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자, 여기 잡아요. 그는 자신의 어깨에 거쳐져 있던 태극기를 들어올려 내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나는 태극기 모서리를 손가락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곧 나는 손 전체로 그것을 꽉 움켜쥐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을 땐 몸을 굳히던 긴장감 따위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수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생애 처음이었다. 무언가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 내 뺨 아래로 흘러내렸지만 난 얼른 그것을 닦아냈다. 내가 꿈꿔왔던 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난 이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성화씨? 제시카는 내 어깨에 팔을 걸치고 휴대폰을 내밀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담았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을 확인한 그녀는 내게도 사진을 보여주었다. 멋지군요. 브라보. 준우승을 했으니 채영씨만큼 많은 걸 얻어서 집으로 가겠군요. 그 순간 내 시선 한 구석에서 채영이의 미소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대화를 그만두려고 한 순간 제시카가 먼저 대화를 끝내주었다. 이런 잡담할 시간이 없군요. 다들 올라가요. 제시카는 자신의 유럽팀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갔다. 백스테이지에도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수천 명의 시선으로부터 빠져나와 채영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편안함이 찾아왔다. 졌어. 처참하게. 괜찮아.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거 이상이야. 너도 알고 있잖아. 아닌 척하고 싶었다. 프로라면 상황이 어떻건 1등을 노리는 법이니까. 2등에 만족하는 것은 1등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채영이에겐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그런 가면을 쓸 필요가 있을까? 열심히 연습했고 최선을 다했어. 이 성적엔 자부심 가져도 돼. 더 바랄 게 없잖아? 결승전이 재미가 없어서 관객들이 실망했겠지. 기정이 형이라면. 난 말을 멈췄다. 채영이의 표정에는 기정이 형을 이긴 후 내가 피하려 했었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이런 짓은 그만해야지. 왜 불가능한 기준에 자꾸 나 자신을 맞추려 들었을까? ICG 2등이 내 실력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말이 맞아. 기분이 좋아야 할 테고. 실제로도 그래. 오늘 밤 신나게 놀아보자. 마침 잘 됐네. 제시카가 애프터 파티에 우리를 초대했거든. 카운터 스트라이크 결승전 맨 앞 열 자리도 마련됐어. 제시카 경기는 봐줘야 되잖아.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김태원이 인터뷰를 하려고 몰려든 사람들과 카메라에 둘러싸인 곳이 보였다. 하지만 내 질투심의 마지막 조각은 채영이와 함께 모퉁이를 도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몇몇 중국 팬들이 우리에게 대부분은 나와 함께 다가와서 사진이나 사인을 요청했고 우리가 그 애정공세를 벗어나 경기장에 도착했을 땐 제시카의 경기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관중석에 앉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홀 끝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정이 형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애프터 파티로 가는 동안 우리는 인적이 드문 해안가 길을 택했다. 12시가 지난 새벽 채영이 마음일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지금껏 유지해왔던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이 블록만 지나가면 여기다. 우리는 오른쪽 좁은 거리로 꺾여들었다. 거리 양쪽에는 술집들과 심야 식당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었고 간판들이 머리 위에서 깜빡이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채영이를 따라 세 글자짜리 이름을 가진 건물 입구로 들어섰다. KTV? 노래방을 중국에선 그렇게 불러. 내부는 서울 노래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채영이와 직원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 직원이 최상층으로 가는 우리를 막아섰고 결국 제시카가 계단을 타고 총총걸음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파티에 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계단을 올라오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함께 그림 같은 전용 라운지로 올라가게 되었다. 키 큰 금발남 4명이서 옆에 여자를 한 명씩 끼고서 올라오는 우리에게 협곤 인사를 건넸다. 오, 코리아! 예! 그들은 거의 우리가 승리를 따낸 뒤 무대로 나올 때 수준으로 들떠있었고 제시카조차도 제법 신나 보이는 상태였다. 그 외에도 문지기와 그들을 제외한 6명 정도가 방 주변 곳곳에 앉아있었고 그 중에는 젠과 스매시 대회에 참여했던 선수들도 섞여있었다. 나는 젠을 가리키며 채영이를 불렀다. 야, 봐봐. 네 절친이다. 꼴도 보기 싫어. 젠 역시도 우리가 올라온 것을 눈치챈 모양이지만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기세 싸움에선 일단 이겼군. 채영이와 나는 제시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직 술들이 덜 들어가서인지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없었지만 스웨덴인 한 명이 아마 곧 마이크를 잡을 것처럼 보이긴 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좀 이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분위기에서 노래 열심히 불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노래 안 부르는 분위기였더라고. 아니 다들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서 그냥 밥 먹고 있더라고. 나 혼자 노래 부르고 있었잖아. 아 이거 노래방 시간 아까운데 이러면서.
아, 나 진짜 진짜 나 몰랐어. 나 진짜 아, 나 노래 불러야 되는 줄 알았어. 나 노래 그냥 두 곡 불렀나? 두 곡 부르고 나서 상황 파악했잖아. 두 곡 부르고 아 이런 데 오면 원래 노래 부르는 거 아니고. 왜냐면 이제 오히려 이제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얘기 못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성환씨 준우승 축하해요. 생각해보면 성환씨가 프라키정 선수를 이기는 게 불가능했다고 확신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 네 아라미르502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채용이랑 연습한 게 제 생각보다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평소 연습한 것보다 훨씬 많이 하긴 했지만 연습은 누구나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상위권 선수들은요. 그건 그렇고 굳이 초대를 했어야 됐나요? 저 친구를? 채영이의 못마땅한 손가락은 쟤네에게 향해 있었다. 쟤한테 졌으니까. 하지만 그는 채영이가 자신더러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말할 때 손짓이 과도한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 말 번역해서 전달하지 않은 걸 고맙게 여겨요. 제 손님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싫은 티는 내지 말아주세요. 둘이서 한 게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저저전이 얼마나 운빨 싸움인데. 아이 그러면 다시 하자고 그러든가. 한국인과 연습기가 생겼다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다음엔 내가. 아니 잠깐만. 일단 소주 한잔하고. 아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토너먼트 티프리 파티 했을 때 미성년 음주로 작은 사건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기준을 테이프하지 않더라도 좋게 끝날 밤이 문제가 있게 끝났어요. 그러니 혹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나이라면은 안 됩니다. 제시카의 공지에 방한 사람들 모두 알겠다고 답했다. 술이 슬슬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제시카의 팀원 중 한 명이 드디어 어색함을 깨고 우리에게 끔찍한 노래를 선사해 주었다. 저 친구가 주장이 아니었다면 좋겠는데. 채영이는 거의 취하고 싶은 사람처럼 술을 들이켰다. 그녀의 술 흡입을 막는 거라곤 우리들 간의 대화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아이스에이지 참여했는데 평가를 하자면 어떤가요? 아이 그지같이 플레이를 한 다음에 알았어? 잘 모르겠는데? 실력 발휘를 좀 더 했었다면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덜했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행사가 어땠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이 개판이었죠. 주최 측이 제시카 경기를 3시간 늦게 했는데 보니까 거의 행사 계획이고 뭐고 없이 되는 대로 진행한 것 같아요. 유럽이나 북미 쪽이 좀 더 낫긴 하지만 사실 그런 문제는 꽤 흔하죠. 사실 그런 행사 진행은 화가 난다기보다는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한국 거 보고 배우면 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하청 때문이었죠. 중요한 직책을 담당한 사람들이 충분한 경험이 없는 지역 출신들이 맞거든요. 한국 방송사들은 조직도 통합되어 있고 카용 차원도 상당하죠. 물론 지금은 부드럽게 진행되긴 하지만 그런 체제를 갖추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저장 한번 하고 하자. 아 뭐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겪었던 그 바보 같은 일들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에? 아니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런 몇몇 미비된 사항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보단 e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쁜 감정이 더 크군요. 그놈의 미비한 사항 이야기가 났으니 말인데 대체 왜 호텔방 욕실이 뚫려 있어요? 무슨 관음증 환자용 할인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침대도 킹 사이즈였죠.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뭐 그런 방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성환 씨. 중국 호텔은 다들 그래요. 진짜? 사업자 투숙하는 고객들이 방을 여러 개 잡게 만드는 묘한 방법이죠. 그러니 애시당초 불편하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한 디자인인 거예요.
진짜? 아, 뭐.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더 간단하죠. 중국 문화에선 사생활을 여러분이나 저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진짜요? 거참 기분 더럽네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하지만 두 분은 한 방을 쓰고도 별 사고가 없었나 보군요. 아닌가요? 오늘 밤까지만 참으면 되겠네요. 여행지 숙박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특히 두 분 게임 후속작이 크게 흥행한다면 말이에요. 두 분 중에 플레이하신 분 있나요? 스타크래프트2 말하는 거겠죠 지금? 아니요, 기정이 형이 해보긴 했는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박기정 선수가요? 아, 잘 됐군요. 혹시 여기 오게 되면 물어봐야겠어요. 아니, 제시카가 기정이 형까지 초대를 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마음이 편안했다. 정말이지, 다행이었다. 잠시 계세요. 제가 마이크를 잡을 차례가 왔군요. 저쪽 끝 소파들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니 제가 좀 풀어줘야겠네요. 제시카는 우리 사이를 빠져나가 중국 대중가요를 몰라 방에 이목을 집중시켰고 오직 나와 채영이만이 그걸 못 본 채 할 수 있었다. 소주는 없었지만 백주라는 비슷한 물건이 있었다. 맛이 괴상한 술이었지만 채영이는 아랑곳 않고 연거푸 두 잔을 들이키고 있었다. 고량주 아니야? 야, 적당히 마셔. 시간 많아. 안 그렇게 질 줄은 전혀 몰랐어. 아, 세상에 왜 하필 내가. 아, 늘 이길 수 없잖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채영이는 내가 내민 손을 후려쳐버리고선 머리부터 뒤로 쓰러졌다. 그게 위로냐? 넌 잘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이건 진짜 왕나 똑같이 연습했는데도 박기정이 이기고 난 외국인한테 처팔리고 그냥.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제시카의 도발적인 몸짓에다 다시 그 시선들은 제시카에게로 옮겨갔다. 불공평해 정말. 진짜 네 그 근성도 진짜 싫어. 원하는 건 가질 수 있으면서. 응? 그래,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셔. 난 상관 안 해. 뭔 소리 하는 거야? 눈빛 얘기 말고 말해. 뭔데? 야, 일일이 나 생긴 설명 해줘야 돼? 남들이 한번 가지기라도 했으면 기회도 있고. 아, 나 그냥 추천을 할래 하고 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주 우리 엄마 아빠처럼 말하네. 아주 질투심이 넘치셔. 그래, 질투난다. 오늘 미친놈이 질투 안 하고 매겨. 지금 있잖아, 난 여기 와서 네가 잘해가지고 엄청 기쁘거든? 근데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지금. 왜래? 야, 네가 쇼크 T1 입단했을 때 나도 부러웠어. 근데 네가 티를 내든? 질투할 기회는 많았을 텐데 말이야. 채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백주잔을 바라보았다. 합숙소엔 못 들어갔어. 나는 재민이 여사입니다. 다른 선수들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부적절해야 돼? 강간호는 감독이라 합시고 네트워크로 연습할 스케줄 짜주겠다고 하더니 손에 꼽을 정도로 시켜줬나? 내가 딱 나가자마자 뭐? 새 합숙소? 뻔할 뻔짜지. 내 실력은 안중에도 없던 거야. 스튜디오에서는 순 거짓말만 한 거고. 잠깐 밖에 나가자. 아, 분위기 망치겠구나. 그런 거야? 아니,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자고. 아니, 그냥 내가 그만할게. 네가 신나게 놀자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채영이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온다.
채영이는 가는 길에 서 있는 퀵킨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비틀비틀 복도로 향했다. 어느새 도착한 기정이 형이 채영이가 빠져나가는 걸 보았지만 곧 노래를 여창 중인 제시카가 형을 옆에서 끌어안고 안으로 끌어들였다. 간주가 시작되자 제시카는 슬쩍 마이크를 앞으로 내밀었다. 참석해줘서 고마워요. 일단 전 노래를 마저 부르지요. 저기 성환씨와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테니까요. 기정이 형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시카를 지나쳐 내 왼쪽 자리에 앉았다. 거기 채영이 자리예요. 되게 꼽주네. 형은 고개를 돌려 내게 여전히 그 의중을 알 수 없는 시선을 던졌다. 형은 말없이 다시 일어나 내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독님은 안 오신대요? 형은 오셨네요?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은 친한 사람들과 있어도 쉽게 풀어지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제시카는 곡 마지막을 시원한 마이크 퍼포먼스와 함께 끝마쳤고 스매시 선수들은 박수로 화답해 주었다. 제시카는 키스를 날려 선수들 옆에 여자들 표정을 구겨준 후 중앙에 자기 자리에 돌아 앉았다. 내 차례인가? 나도 한 곡 부를래. 제트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아마 빠져나간 것 같네. 불러. 그는 주먹을 위로 휘두르며 다른 팀원 한 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시카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기정형에게 말을 건넸다. 김태원 선수도 올지 모른다는 거 알고 있나요? 몰랐어요. 애프터파티에 참석해주셔서 기뻐요, 기정 선수. 이번 주말엔 성환씨와 채영씨 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스타크래프트 프로들은 저한테 굳은 얼굴로 분석하려 들지만 않으면 좋은 사람들이더군요. 그래요? 기정 선수가 바로 그 e스포츠 스포츠맨 팁을 정리하신 분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선수들에게도 그 마인드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걸 강요해도 오히려 물만 흐릴 뿐이에요. 제 스스로 생각해본 의견과는 약간 다르군요. 제시카는 형을 바라보는 시선을 누그러뜨리며 형에게 잔을 건넸지만 형은 거절했고 어깨를 으쓱한 그녀는 대신 내 잔에 백주를 다시 채워주었다. 스타크래프트의 세부적인 것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 가지는 물어보고 싶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실력에 따라 다르죠. 탑급 선수가 아니면 보통 운영이랑 컨트롤이 전략보다 좀 더 영향력이 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환 씨와 기정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대전할 때 전략이 승부를 결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게임도 없습니다. 아니? 한 게임도요? 당장 오늘 경기만 해도 판단 미스가 많았잖아요? 목소리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시카랑 성환이랑 목소리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아니? 난 정석대로 한 것뿐이야. 네가 내 경기 분석을 잘해서 도박수를 걸었고 그게 성공한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변명하시는 거예요, 설마? 옆에 있던 제시카는 그녀 특유의 화술로 우리 둘 사이에서 터지려는 폭탄을 해체하는 듯했지만 난 자리를 바꿔 형과 제시카 사이에 앉아 그걸 막아버렸다. 변명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아니, 예측해서 플레이하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긴 거고요. 형답지 않게 왜 그래요? 팀 순위도 쳐야 됐고 저랑 그렇게 연습해놓고 결승전에서 져버리고 이제 오픈대회 뚫고 진출한 예전 연습선수에게 지기까지. 제 연습량이래봤자 KPG의 선수들이랑 비슷할텐데 하지만 지금 형 순위 전 형이 올라서서 2등이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형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화가 끊긴 가운데 나는 혼란스레 들려오는 노래방 노랫말 사이를 뚫고 들리는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형이 입을 열었을 때 형은 내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분명 네가 날 이긴 거다. 오늘은. 하지만 네 인생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의 결실은 그저 시작에 불과해. 분명히 넌 KPGA 팀에 다시 들어가게 되겠지. 기회를 잡았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만해요. 내 앞에서 잘난 척 그만하시라고요. 그거 원했던 거면 박 감독님이 나 자르려고 할 때 말리셨어야죠. 기정이 형은 한참을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내가 안 말린 거 아니다, 성환아. 내가 너 자르라고 했어. 뭐라고요? 뭐라고? 아니, 왜? 거친 충동이 내 팔을 타고 흘렀고 내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그 팔을 휘두르려고 하기 전에 내 시선 속에 채영이가 문가에 기대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 성환아! 노래하자! 하필 지금! 제발 채영아, 나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돌아서 제발 부지 말라고! 하지만 채영이는 계속 날 바라보며 웃었다. 이 상황은 전혀 모른 채 말이다. 기정이 형, 왜죠?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진짜 계속 생각해봤어요. 아, 실력도 나아지고 있고, 아, 서로 친하게 지냈고, 연습도 잘 됐잖아요. 아, 근데 대체 왜요? 실력이 그렇게 좋으면 증명부터 해. 그만 하시라니까요. 그런 진부한 충고 같은 거 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진실 말해줘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아니,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기정이 형은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 대화는 제시카조차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나와 채영이처럼 형이 말없이 떠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채영이는 내 무릎 위에 올라와 깔깔대며 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을 통해 내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성화다나, 이제 노래 부를 수 있지? 응? 키정 선수를 초대한 게 제 실수였군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줄은 몰랐어요. 채영아, 네 말이 맞았어. 그 한마디에 채영이의 술기운이 약간 사라진 모양이었다. 내 무릎 위에서 내려온 채영이는 내 어깨를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와, 그런 야싸시부리한 말은 내 처음 들어보네. 천하의 이성환이가 양보를 한다고? 스타리그 우승만큼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채영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마이크를 통해 두 팔을 버둥거렸고 난 한숨을 푹 쉬고는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무슨 노래 부르지? 네가 골라봐. 우리 차례엔 한 곡밖에 못 고르니까 잘 고르라고. 어디 보자. 진짜 생각나는 게 없어? 정말? 우리 그냥 다음 차례로 넘기면 안 돼? 야, 이성환이, 너 벌써 취했냐? 아, 됐고. 아, 노래 그만해. 하지 마. 짜쳐. 하지 마. 채영은 단단히 삐진 채로 의자 깊숙이 앉았다. 웃음을 참기 힘들어지고 있었다. 제시카는 재벌 총수마냥 술을 턱턱 들이키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제시카도 드디어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웃어? 채영씨, 우리 같이 월드투어를 가면 어때요? 팬들이 채영씨의 그 화끈한 성질머리에 좋아 죽던데 이번 투어만 해도 그림이 완전 나온단 말이에요. 채영씨가 빡하셨나이? 한마디 하는 거 들으려고 만에는 그냥 낼걸요? 아, 저 그런 거 완전 대명이에요. 겨플레임 부스에 왔던 놈들 절반은 현실 여자랑 말 한마디도 못해본 놈들이었던데. 우리도 일종의 연예인이라고요. 우리 일이고 일무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직업이라고요. 아, 제시카 씨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프로 선수예요. 제 이름을 받쳐주는 것은 실력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겠죠. 무패 연승 행진을 한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모든 e스포츠 챔피언들, 모든 성공한 사람들, 그 영광을 쟁취할 때 극복한 장벽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 똑같은 거죠. 뭐 연습하고 그러고 뭐. 틀렸어요. 우리 귀여운 채영씨. 제시카는 손가락을 튕기면서 방한 사람들을 주목시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쟤네 알아듣지 못할 랩에서 고개를 돌려 제시카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성환씨는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싶었을 때 그냥 바로 뛰어들었어요. 세계엔 운과 시간, 재능을 모두 가지고 실력을 드러낼 수 100명의 이성환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내가 무슨 수백명이, 내가 뭐라고 하려 했지만 채영이가 팔을 꼬집어 날 막아세웠다. 채영씨의 경우엔 운, 시간, 그리고 채능과 같은 초기 장벽들이 있었죠. 하지만 채영씨에겐 중대한 고난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슨 여자가 스타를 하냐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니까요. 채영씨는 XSL에 한번 출전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PC방에 다니는 모습도 우리는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예? 아니 오빠랑 만나 PC방에서 게임했는데? 성환씨를 만난 것도 행운이라 할 수 있죠. 성환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스타크래프트에 그만한 시간을 쏟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은 여성들이 사춘기 시절에 경쟁 게임을 몇 시간이고 붙잡고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동갑내기들도 남자들이나 하는 이상한 게임 한다면서 멀어지고 어느새 같은 게임을 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남자들 속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열정을 키우거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못되죠. 세상에 있을 다른 수많은 송채영이 여기 성환씨와 같은 게이머들처럼은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의 압박이 더해지니 도전을 그만두고 말아요. 그러니 제가 보기엔 채영씨 이미 성환씨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룩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거 다 맞다고 쳐도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사실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아니 모아둔 돈 까먹어가면서 월세도 겨우 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곳까지 올라가지가 못해. 이 정도 잘한 거다라는 말은 도움이 안 돼. 채영씨의 뜻 잘 알겠어요. 하지만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왔군요. 제 말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왜 죄책감을 느끼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모두 챙겨서 이 업계의 불평등을 깨부셔야 돼요. 아 대충 무슨 그림 그리고 계신지 알겠네.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다른 누군가를 위해 뭔가가 된다 이런 생각이 해본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제시카 씨가 말한 수많은 다른 총체형 같은 거 말이에요. 안타깝군요. 그럼 채영 씨, 당신이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죠? 연습해야 할 시간에 나를 인터뷰라고 사진 촬영장 그 뺑이치게 한 그 매니저하고 그놈 새끼들 걔네들한테 좀 보여주자. 그것뿐이야. 그러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강해져서 다른 선수들을 모두 박살내버리는 방법밖에 없지. 프로 대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불안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 굶주린 선수. 쉽게 보기 힘든 사람이군요. 성환씨,
채영이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하실 건가요? 제 파트너이자 나의 라이벌이죠. ICG에서 제가 좋은 성적을 냈던 것도 다 채영이랑 연습을 해서예요. 거기다 그 위로 올라가려는 투지가 저 또한 계속 긴장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랜드 마스터님 18개 구독 고마워요. 뻔한 이야기겠지만 저랑 성환이 되게 친해. 일단 실력을 좀 보여주기 전까지는 성환이처럼 나한테 다가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어? 제시카 당신네 팀도 오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제시카 프로 선수 인정해준다. 근데 그전에는 어? 학고 시절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있었죠.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그리고 열의 아홉은 저더러 핵을 쓴다는 소리를 했죠. 하지만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전 온라인 대회에 계속 참여했고 그러다 아마추어 게임 팀에 소속되게 됐죠. 제가 처음으로 굵직한 랜 경기에 나갔을 때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적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경기를 해야 했어요. 그 경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저에게 안 하던 막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테러블하네. 아주 끔찍하네. 하지만 그 경기 이후에도 팀은 절 기용했지만 그저 간판으로 쓰려는 것이었어요. 그 후 1년 동안 말이 달라지고 연습도 안 해주고 그랬죠. 솔직하게 말하면 전 제가 속했던 팀의 에이스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영이랑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네 제시카가. 하지만 로스트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스폰서들이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들 4명을 위한 지원금을 준다는 걸 깨달은 뒤로 미련을 버렸죠. 아 그러니까 매니저를 하기로 그냥 직종을 변경했구나. 그걸로 만족했단 말이야? 오로지 저의 실력만으로 완전무기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꿈꾸지 않았냐 그거죠?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죠. 하지만 이 멍청한 겜돌이들만은 총만 잘 쏘지 자기 비행기표도 제대로 못 살 형편이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게이트키퍼가 5만 달러 땄어요. 올해 상금 풀 최고액이죠. 하지만 나누면 일반 직장 연봉에 못 미치는 돈이에요. 승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시카는 이제 매니저로서 좀 더 브랜드를 가치를 올려서 뭐 광고도 많이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좀 더 생각을 하는 거네. 어쨌든 네임밸류 올리자 이거지. 사실 전 팀 언어 쪽으로 전환할까 생각 중이에요. 딱 제가 하기 싫은 거 하고 계시네. 저는 그런 엉망진창 같은 현실이 송채영이 네가 맞아 그러고 등 떠밀어도 그러기는 싫으네요. 나는 아직 게임으로 이기고 싶어.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오해가 아닌 것 같군요.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지난 5년간 제가 최고의 열정을 불태운 게임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 이 선수 생활을 접고 다른 걸 시작할 때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때가 되면 전 물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전 제 내면의 불꽃을 끝까지 지키고 싶거든요. 저는 지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안 해요. 그거 복수심 개념시켜야 이거 복수를 하려고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진 걸 좋게 생각한다니 이상하군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좋은 마인드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절 벌떡 일으켜 세우는 게 이런 악독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절 속이는 거죠. 이런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채영씨 독특한 사람이에요.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걸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의욕 넘치는 사람이죠. 이번 주말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제가 큰 신세를 졌네. 감사합니다. 신세에 대한 보답은 또 다른 송채영을 당신이 발굴해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이라도 말이에요. 어쨌든 송채영도 나중이라도 매니저 일을 하라는 거지. 권유하는 거죠. 자, 스타급 센스. 뭐가 적중하냐. 선택지가 한 3개밖에 없네. 프로게이머. 뭐 누르지? 뭐가 맞을까? ICG 패스? 그래 이거다! ICG 패스! 이미 ICG 패스를 송채영이가 얻어왔다는 것부터가 매니저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 는 아니네?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왜 채영이가 제시카씨에게 절 남동생으로 소개했을까요? 제시카의 표정이 한순간 미소가 변지더니 그녀의 눈길을 채영에게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제시카의 부담스러운 침묵은 채영이의 입을 열게 만들었다. 잠깐만. 음악 좀만 줄이자. 음악 조금 크다. 너가 비행기표 얻어주렴. 근데 어떻게? 동생으로 만들었다고 표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맞아? 그만해라. 아 왜? 뭔데? 내가 너를 집에 두고 어떻게 떠나냐. 제시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뭐 간병인? 내가 환자라고 한 거야? 선천적 질병 뭐 이런 걸로? 이성환이 내 스타일대로 한 거야. 너한테 시시콜콜 얘기해봤자 효과만 떨어진다고. 어 알았어. 아이 참나 이거 신경 안 쓴다. 자 그러면은 KPG에 눌러보자. 한국 프로게이머 협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해외에서 이런 협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지만 스타크래프트를 위해 KPGA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것은 확실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게임 개발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 벌써 흥행을 노리고 개발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죠. 그 말을 들으니 씁쓸했다. 그 누구도 농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를 독점하지 않으며 독점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KPGA는 e스포츠가 스포츠로 자리잡도록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 말이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통의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랑은 다르게 느낀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여러분이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KPGA가 선수들 관리할 때 어떤 역할을 맡는가예요. 기본 급여나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없어. 어? 그냥 지들 일이나 편하게 하고 스폰서 찾는 거나 관심 있지. 우리 편은 아니야. 언젠간 프로게이머들이 여기 미국 스포츠 선수들처럼 선수협회를 만들 만큼 성장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군요.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다른 방 좀 다녀. 나가.
그런 말할 거면 나가. 어? 아, 나 재밌게 하고 있구만, 새끼. 어? 아, 네, 진양이 감사합니다. 그런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고 굳이 뒤에서 수석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성환 씨는 왜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이 월세도 못 내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조직 사람들은 정장을 뺏고 다니는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군요. 근데 내가 어제 좀 여담인데 내가 어제도 느꼈는데 이거 스타판 망한 거 한탄하려고 만든 게임이죠. 개발자님 좀 나와보세요. 네? 이거 한탄 게임이지. 아, 좀 나와보세요. 좀 얘기 좀 합시다 저랑. 네? 알버트 있어 지금? 아, 네, 사나타님 시계하고 듣고만 감사합니다. 프로게이머 선수협회는 그저 문자나 주고받는 단체 모임이 수준이 되어선 안 돼요. 뭔가 목적이 있다면 단체는 힘을 가져야죠. 강자가 약자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고요. 동의해요. 이 주제로 이야기한 것이 처음은 아닌가 봐요. 국제선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면 이런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죠, 채영씨. 미래의 제가 프로게이머의 생계에 무심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자고요. 저 스타급 센스를 누를 용기가 안 나. 이거 하나 남았지. 제시카에게 있어 프로게이머란 어떤 의미죠? 괜찮겠어요, 성환씨? 채영은 가슴을 몇 번 치면서 어쩌는 소리를 내고선 제시카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네! 어서 말해줘봐요, 제시카! 프로게이머의 인생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 게임을 건전한 직업으로 삼게 된 미국인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예요. 당신도 펌에서인가요? 말은 조심해서 해주세요, 성환씨. 성장하는 산업의 흐름을 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제 포지션이 상당히 특이하긴 하죠. 채영이가 날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우울함이 느껴지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노래방에서 술 마시는데도 스타이기를 하냐. 아 진짜. 아 뭐 호텔에서도 스타이기라고. 자면서도 스타이기야. 미친 새끼들이 아니거든. 그렇게 비행기 태우지 마. 난 그냥 게임이 하고 싶은 여자일 뿐이야.
너 그냥 차? 와, 저기 오신다. 준비해. 아, 누가 니네 여기 들어오랬어. 아,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서. 기억에 남도록 축하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계시면은 알아서 할게요. 민선이? 긴 침묵 끝에 우리는 민서의 머리가 카운터 아래에서 슬며시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카운터 위로 눈이 올라올 무렵 그대로 멈췄다. 서프라이즈! 라고 하네요. 준현승 축하해 성환 오빠. 여행 얘기 듣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박기정 선수 이겼을 때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니까요. 아, 그렇다고 하네. 아, 좀 사장 아저씨도 기쁜 모습이네요. 어, 그래. 성환이한테 돈 걸었거든. 역배가 터져서 짭짤하게 벌었지. 오늘 공짜다. 놓친 애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아주 놀랄 거야. 아, 그런 이야기 좀 딴 데서 하면 안 돼요? 아, 먼저 가 민서야. 따라갈게. 난 내 자리에 앉아 로그인하긴 했지만 오늘은 연습할 생각이 없었다. 휴대폰으로 AC 인사이드를 둘러보는 건 귀찮았기에 간간히 들어가 봤지만 이제는 제대로 반응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야, 봐봐. 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ICG 떡밥으로 한참 타오르고 있는 갤러리의 대부분 글들은 기정이 형을 욕하는 것들이었다. 그런 조롱 글들 사이에서 내가 저평가받은 선수라는 여론도 확인할 수 있었다. CHB 리노온을 디스하는 글 아니면 내가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예측하는 글들이 간간히 보이는 것이었다. 예상대로네. 이거 가지고 우쭐하지마. 와, 성환 오빠! 오빠 팬클럽이 벌써 생겨나고 있어요! 회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법을 좀 알려줘야겠네. 혹시 프로팀에서 연락 온 건 아니겠죠? 어, 아직은 없어. 남아있는 연락처는 니논 쪽이니까 연락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 성환 오빠 놓치는데? 혹시 모르니까 KPG에 찾아가면서 연락처 찾아보지 알아보시는 거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 그쪽에서 ICG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할 테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말인데요. 혹시 선배 오빠랑 제 대회 참가할 생각 있으세요? 어? 다른 고수들 올지도 몰라. 뭐? 지역 친선대? 그런 건가? 에? 스타레그 주최자 되고 싶다고 유나랑 얘기했었는데 그때 유나가 그러려면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언해줬거든요. 역시 대회 리그에서는 아마추어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KPG의 선수들은 무호가 토너먼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에? 아, 이거 비밀 대회로 하면 안 될까요? 어딘데? 진영고등학교니? 민서는 손을 뻗어 이곳을 한 바퀴 빙 돌렸다. 아무래도 여기서 하는 것 같다. 시간 충전하게. 아니요, 여기 매장에 대해서 뭔가 좀 물어보려고요. 저는 유나라고 해요. 나 쿠라고 하는데. 그 외국 이름이야. 둘러보니까 PC방이 골목마다 있는데 뭐하는 건지 몰라서. PC방을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아이, 별로 안 좋아. 창업 쪽을 생각하는 거면은 좀 별로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저희 말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배워보려고요. PC 사용료로 버는 건 임대료 치기밖에 안 되고 자판기랑 음식으로 흑자내고 있어. 아래층 사무실에서 투잡되어서 먹고 살지. 5년은 됐나?
PC방 운영은 즐거우신가요? 아, 고난을 즐기는 법은 배울 수가 있지. 아,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능 시험은 즐길 수가 없네요. 야, 그건 좀 딴 얘기지. 하여튼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한테 뭔 고생을 시키는 건지. 예전엔 이 나라 법이 과외를 금지하기도 했어. 알고 있냐? 빈부격차에 따라 성적 격차가 나버리기도 하고 거기에 시달리는 애들은 청춘의 생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지. 헛소리는 이쯤 해야겠다. 너네 같은 학생들이 무슨 죄냐? 다 어른들 잘못이지. 아니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야, 너한테 해줄 말이 없다. 저쪽 두 친구한테 물어봐라. 그냥 적당히 줄려대 민서야. 몇 번을 말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해준 게 뭔데? 없잖아. 적당히 둘러대고 학교에서 해버려. 그게 쉽다니까. 아, 선배, 이 자유로운 영혼은 언제나 저를 감동을 시켜요, 선배. 하지만 KPG 팀들이 선배가 그런 말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같이 가볼래, 채영아? 아니 아니. 거기 갈 준비는 아닌 것 같거든. 아무튼 잘해봐. 그래, 이따 보자. 이제 성환이가 이제 KPGA 이제 가서 연락처 알려줄라 그러네요. 어쨌든 대대로 명성을 떨쳤으니까 뭐 팀에서 나한테 연락을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서. 선엑스님 4달러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알지? 아, 네. 턴엑스님 4달러.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턴엑스님 4달러 고마워요. 네, 프로젝트 펌킨님 11개월 구독. 아, 네, 고맙습니다. 9.99달러. 네, 고맙습니다. KPG의 건물은 거의 1년 만이다. 예전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까지 해외 기숙사를 알아보낼 만에 하던 때였다. 그래, 어쨌든 뭐 이제는 좀 살짝 요약하면서 갈게요. 어쨌든 KPG에 왔습니다. 저 왔어요. 아무래도 접수원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도박수의 결과를 보기 위해 앞으로 걸어간 순간 나는 계단에서 내려오는 박감독님을 발견했다. 박감독님, 접수원이 날 저지하려 했지만 난 잽싸게 감독님에게 달려갔고 날 막으려던 접수원은 박감독님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금세 가시는 것을 보고 추격을 중단했다. 야, 성환이 아니냐? 아,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 아, 뭐 주말 이후쯤에 올 것 같기는 했지만. 야, 준우승 축하한다. 아, 네, 탈모는 불치병님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연락 담당자분 만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감독님은 갑작스런 제안에 놀란 모습이었다. 그리고 감독님의 이어지는 대답엔 흔치 않은 활바람이 섞여 있었다. 어, 그래. 아, 협회 부회장님이랑 미팅 있는데 가볼래? 야, 부회장님도 ICG 소식을 궁금해 하실 거야. 그럴 줄 알았지.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다. 다른 감독들이라도 그렇게 했겠지만 박 감독님이 함께하면 일이 더 쉽게 진행될 것 같았다. 협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저도 좋죠. 아, 잘됐네. 가자.
건물 내부는 어느 회사의 본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다. 그래요. 감독님에게 할 말은 남아있지 않았다. 리노온에게 다시 들어가고 싶지 싶은 생각은 없어졌으니까 말이다. 어? 얘가 회장인가? 아, 부회장이야. 아, 자격증은 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성환이가 지난 주말 열린 ICG 주아이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아, 미치겠구만. 누가 자꾸 애매한 친구들 외국으로 돌리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은 그밖에 없었습니다. 전 박 감독님 밑에 있었긴 했지만 현재는 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박 감독, 자네가 이 친구 잘랐나? 아, 그게 제가 로스터 짜다 보니까. 과거 일은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프로팀에 다시 복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성적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어. 아, 쇼크 T1 로스터에 자리 하나 비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CHB 리노논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으니 T1에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황했어 지금. T1이면 최고의 팀이죠? 최고의 팀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 그래도 뭐 하나는 확실하게 하는구만. 아, 더 일찍 말해줬어야 하는데. 성환아, 사실 CHB 측에서 자기들은 이제 스타리그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했어. 팀 해체야? 뭐야? 잠깐만. 팀 해체? 나시. 아니, 스타판이 망한 게 아니라 팀 해체. 아, 네, 최혜진이 감사합니다. 10개월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폰서가 없이 리노는 이번 달 이후로 운영이 불가능하지. 에? 아, 약간 비밀 같은 거야? 그냥 쉬쉬하고 있는 소문인가 보지.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줄은 몰랐습니다. 아, 기정이가 전번 시즌에 잘해줘서 버틸 줄 알았는데 면목이 없네. 팀이 해산됐네. 선수들은 어떻게 되죠? 아, 그래서 내가 온 걸세. 팀 7개로는 리그가 안 돌아가. 그림이 안 좋아. 안정성이 낮아지지. 아, 참,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임시로 잠시만 하면 될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다른 스폰서 찾겠습니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CHB가 사실 다른 팀 스폰서들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파트너는 아니었거든요. 아, 내 처남이 CHB 유통 사장인데. 어? 죄송합니다. 아, 그래, 진행하지. MC로 말이야. 아,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아, 그 리노온 말고 딴 이름으로 좀 해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저희를 믿어주신 것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 감독, 마무리될 때까지 나가는 월급 미안도 없어. 연말까지 스폰서 찾아와야 돼. 안 그러면 감독도 이제 힘들 거야. 알겠습니다. 성환군,
내가 강 감독에게 추천 한번 해볼게. 에? 정말이십니까? 아, 열정이 있는 친구 같아서 그래. 다른 선수들에게서 송환군 같은 열정을 보고 싶어. 노력한 자에게 보답을 해줄게. 알겠습니다. 저 다른 질문 해도 되나요? 송채영 선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안 돼, 안 돼. 걔 퇴출 당했잖아. 안 돼. 예전에 큰 성적 못 거뒀다는 건 알지만 채영이 좋은 선수고 리그에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겁니다. 아니,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 그 뭐 홍보 쪽으로는 좀 일이 있었는데, 아,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아이 못 해먹겠더라고 걔랑. 다른 팀은 안 될까요? 아,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 이게 씨, 아무렇게나 해주는 게 아니야. 추천이 이게, 아, 이게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거든. 아, 성환구는 내 마음에 들어. 근데 송채영이는, 아, 좀 안 돼. 걘 좀 아니야. 딴 거 없나? 네, 부회장님, 알겠습니다. 좋아, 나가기 전에 그 뭐 ICG? 어, 좀 물어보자. 나는 잘 말해줬다. 아, 우리 둘 다 일이 잘 풀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 박 감독은 이제 송채영이를 리노운에 붙여보려고 또 이렇게 되네? 근데 리노운은 지금 오늘 내일 하잖아. 아, 근데 송채영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지. 갈 데가 이런 데밖에 없지 않아? 지금은? 부회장이 싫다는데. 야, 그거지. 어차피 위기라면은 위기를 기회로? 아니, 절 자르고 채영이 뽑는다고요? 야, 너는 쇼크티원에 스카웃 기회가 났는데 아직도 그러냐? 지금 우리 송채영이 연습선수로 데려오려는 게 아니야. 지금 투입해야 될지도 몰라. 우리 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아마 ICG 이전에 제의하셨으면 하겠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네. 여기서 한번 튕겨주기. 근데 이거 채영이한테 말하면 하겠다 그러지 않을까? 간다고 해도 제가 말릴 거예요. 채영이가 원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가 어떻게 알아? 채영이 마음속을 네가 알아? 어? 안 물어보고 지금 뒤끝 보소?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이런 위기 하나로 감독님 경력이 끝나버리면 저도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그래요. 나는 감독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슬쩍 웃으며 KPJ 빌딩을 빠져나왔다. 개새끼인데 이거. 수능이 82일 남았네요. 저의 목숨이 82일 뒤에 걸려있네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만약 내가 스타 프로를 택하지 않았다면 아마 네 부모님이 기대하는 내년에 네 모습대로 살고 있었겠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언니랑 오빠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네요. 아, 저는 이게 의문인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유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걸 위해 노력한다면 난 널 존경할 수 있어. 아,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진짜 제가 원하는 거를 못하고 있어요. 아, 네, 깡알님 25개월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여기 집도 가지고 싶고. 아니 그러려면은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야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집은 장학금 없이는 학비를 댈 수가 없어요. 아 여기서 또 한 이 한국의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까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아니 나는 이런 게 싫진 않아. 이런 게 싫진 않은데 난 이 게임을 하는 게 그 정훈 교육 받는 느낌이에요. 애들이 다 무슨 캠페인 아니면 무슨 뭐 아 너무 애들이 막 아 뭐라고 해야 돼. 나 이 기... 아니 나쁜 내 싫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로 만 꽉 차 있어 이 게임이. 다른 게 없고 전부 그런 것들로만 차 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뭐 그게 없어. 응? 다른 게 없고 오로지 스타에게 비판. 스타에게 모텔에 가서 호텔에 가서 스타에게 술집에 가서 스타에게 노래방에 가서 스타에게 어? 학생이랑 만나면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스타 얘기를 하다가 또 스타판에 대한 또 어? 이 스타판의 이 체제에 대한 뭔가 비판을 시작해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스타 얘기를 하다가 스타 그러다가 이제 스타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이 프로게이머들의 생활에 대한 그런 비판이 시작되고 또 그런 또 스타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래 난 이런 게 싫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로만 꽉 차있다는 거야 이 게임이. 아 좀 다른 것도 좀 나오고 좀 그러면 안 돼? 왜 그런 것들로만 그냥 꽉꽉 차있는 거야 왜? 좀 다른 거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게임이. 어? 선생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 네 뽀빠민 감사합니다.